BBK 씨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씨 소유주 헌정 방송 봉주 25회 시작합니다. 근데 정황상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김수철 씨가 계속 자기는 뺏겼다, 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강압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헌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라도 눈치 안 보고 따질 줄 아는 천상 기자 주진우. 그의 기자 정신과 철학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주진우, 그의 정통 시사 활극 주 기자. 푸른 숲에서 나왔습니다. 12.6 선거 조작 또는 개표작 또는 이 땅의 민주주의 나 꺾어 먹었냐. 인천공항 국가는 수익 모델 FTA 남의 눈에 피눈물 KTX 수서역에 뭐 있길래 4대강 강바닥에 삽질 정계재단 사위 환원 내곡도 사죠 가관이다 부정부패 비리 뇌물수수 뒷구멍으로 빼먹고 죄다 갈가춤 먹고 배때긴 기름기만 뒤룩뒤룩 얼굴에는 개기름만 차르르르 삽질하는 초등동 뻘짓하는 지상파 언제적 사고방식 열심히들 하세요 보수의 아이콘 맛있는 꼬깔콘 BBK계 아 에리카로 맛있겠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죄다 감방에 지만도 못한 놈들은 후비 후식 남의 눈에 눈물 니들 눈에 피눈물 개수작 떨다가 금방에 훅 간다 독립투사 같은 낙동수 상다 건들지 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눈 가리고 아웅 귀틀어 맞고 아웅 임금의 힘은 기다리기 뼛속까지 친밀 고수까지 친밀 혈연 지연 학연의 종결자들 좋은 시절 다 끝났다 대한민국 졸라쪼봐 이들이 뭘 했는지 결국엔 다 알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을 바꾸자 2012년 두 번의 기회 민주주의의 꽃 투표를 합시다 지금껏 얘기한 건 모두 다 서사 자 또 녹음합니다 또 봉주 24회를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녹음에 돌입합니다 매일매일 녹음해요 아, 오늘은 지난 봉주 24회에서 주제였던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의 후속편 잠깐 다루고 내용이 뭐냐면 으스스한 가족 그 주변 이야기 네. 일부 하겠고 그리고 또 화제가 최근에 됐던 이 박근혜 후보의 굿 이야기도 다소 다루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굿해. 아 그리고 박 정의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미 청문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오늘 하겠고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몇 시간 전이네요. 대통령 후보 두 번째 토론에 대한 품평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95회 탄신제. 박정희가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남유진 구미시장. 피와 땀을 마을과 조국에 헌신하신 반인 반신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을 업적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고향 구미시에 있는 금오산에는 전설이 있다고 말하는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오산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금오산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설이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행사 참석자들 이야기. 영웅이라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당신들 전부 다 대학교 나왔어. 이 양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 에? 또 근데 일부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재를 했다. 유신 독재했다. 그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뺑뺑이들이 하는 얘기야. 뺑뺑이들이. 한번 인정해야죠. 어? 했지만 안 했으면 안 돼. 그건 얘기가 아닌 얘기야. 그, 아니 문재인 같은 개새끼가 뭘 알아. 안철수 같은 거지 같은 새끼가 뭘 아냐고. 어? 자, 1차 보고서는 끝이 났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2006년 5월에 지방선거 유세를 다니다가 박근혜 후보가 얼굴에 면도칼을 받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역술가, 점쟁이들, 무당들이 다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왜 난리가 났냐면 뭐 때문에 저러냐? 뭐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느냐? 네네. 역술인으로서 이제 역술적 분석을 하는 거지. 네. 근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선산에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영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보면 삼봉이라고 무덤에 바위가 세 개가 뾰족뾰족 나온 게 있어요. 삼봉이라고 불러요. 중요합니다. 이거 역술인들한테. 점쟁이들 다 모여서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박근혜 후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제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일대 토론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선산에 있는 삼봉과 그 목에 있는 점. 두 가지 원인을 지목했어. 두 가지 원인을 지목한 사람들. 한 일파는 네. 한 일파는 목의 점 때문이다. 네. 또 한 일파는 아니다. 삼봉 때문이다. 네. 근데 삼봉파와 점파가 그렇죠. 목의 점은 금방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유경수 여사도 점 있었다. 그러면 좋은 거야. 그래서 대세가 좋은 점 그래가지고 삼봉파로 그래서 삼봉파로 넘어갔는데 삼봉파가 네. 대세가 됐어. 그래서 막 싸웠어요. 점쟁이들끼리 정말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제가 그때 설봉 선생이랑 같이 가봤거든. 그 싸우는 현장에 가봤어. 야, 이 얘기 너무 웃겨. 아니 그분들에게는 심각한 거야 이게. 아, 그 엄청 심각해요. 자신들의 영험을 가지고 지금 영적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거든. 이것은 무당들 다 모여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삼봉이 문제라고 하는 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삼봉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없애요. 바위를 깹니다. 아니, 그 조언을 받아들인 거지 지금. 받아들인 거죠. 묘를 지키던 박정희 대통령의 유가족.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측이지. 네. 그 측에서 그 영적 결론을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여서 역술인들의 일대 토론의 결과를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찍었어요. 삼봉을 찍었고 그래서 몇 역술인과 무당이 가서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막 드러눕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파가 아직도 있었거든. 그렇죠. 전파가 아니다 점 때문이다 계속 주장했는데 그래서 그들 일부는 가서 아니다 점 때문이다 삼봉은 없애면 안 된다라고 네.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나 그래서 2008년 2월에 제가 삼봉파가 이겨서 찍어냈다. 네. 어떤 역술인하고 거기에 또 갔어요. 쟤는 진짜 이상한데 말까. 그래가지고 이 삼봉을 없애면 큰일이 난다. 특별히 뿌리가 가장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바위인데 그걸 옥류봉이라고 불러요. 그 점쟁이들은 옥류봉이 없어지면 큰일이 난다. 다 죽는다. 전파. 네. 전파지 여기서는.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나마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거를 한 사람한테는 대재앙이 온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선산직인 김재학 씨한테 또 가가지고 그 묘의 선산직이 생가보존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초등학교 친구고요. 박근혜 후보한테 그네그네라고 얘기하고 저 있을 때도 그네그네하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친구였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사람한테도 뭐 큰일이 난다 하면서 점쟁이들 와서 싸웠어요. 근데 18대 총선을 10일 앞둔 2008년 3월에 18대 총선은 각하께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있었던 총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존회장이었던 김재학 씨라는 사람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마당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어이구. 이쪽이 왜 이렇게 시체로 발견돼? 근데 이분은 나체로 발견됐어요. 나체로? 네. 시신이 나체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81살 드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리고 선산직이었던 이분이 그때 갑자기 살해된 채 그것도 옷이 벗겨진 채 근데 더 엽기적인 거는 발견됐다는 거야. 나체로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손발이 묶이고 옷가지로 입이 막힌 채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서 발견돼요. 근데 머리와 목을 홈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큰 홈이로 찍어서 난자당했어요. 아이고 이런 왜 이래 씨발. 자, 존나 의식시에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경찰이 강 아무개 씨를 잡아서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이렇게 결론 냈는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남 사녀 중에 다섯째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 네, 굉장히 평소 때 사회활동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구미에 있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로 이렇게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그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얘기하면서 동기가 없어서 강 씨의 정신병력을 조회했으나 정신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 당시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네. 멀쩡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선산직인 노인네를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엽기적으로 살해한. 네. 호미로 살해했다는 건 정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 그래서 경찰이 혹시 정신병력이 있나 싶어 그걸 확인했더니 그것도 없더라. 네. 이 사람 강 씨가 경찰한테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서에서 보인 것도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 판결문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김재학 씨, 그 선산지기를 눕혀놓고 그곳에 있는 호미로, 호미가 한 30cm 되는데 칼날 길이가 14.5cm 가량인데 왼쪽 가슴과 목 부위를 수에 내리찍어서 심장 파열 및 심장 지착, 그러니까 심장을 난자해서 사망케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 무서워. 오늘 씨발 이거 호러다. 호러 진짜. 3월 26일 날 김재학 씨가 난자당해서 숨집니다. 근데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2008년 3월 24일 그러니까 범행 이틀 전에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틀 전에 급성 정신병을 얻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경찰 수사에서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급성 정신병, 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교도소에 안 가고 치료 감호 시설에 가는 거죠. 바로 그 진단 때문에. 이 사건도 매우 앞뒤가 좀 안 맞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완전한 미스터리입니다. 현재. 네. 하지만 이 주변에서 너무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좀 무섭죠. 무섭다는 거지 나는. 그리고 여기서 첨부 2까지만 하고 뭐냐면 역술인들이 이 사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 이 역술인들이 트위터상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네. 거론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원정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굿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초연스님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굿판을 벌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초상화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구판이 벌어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원정스님을 고발하자마자 네티즌이 올린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굿을 했다는 거 아니야. 예. 원정스님의 주장은 자기가 듣기로는 구술했다. 1억 5천짜리. 네. 한마디 말하면 이거 아니야. 네. 정수장학회 관련 문제 잘 풀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고소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고소를 했을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네. 물론 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 역술인들이 등장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했어. 네. 응? 많이 등장했는데 실제 그래서 구술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냥 구설을 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죄냐고, 그지? 근데 왜 이걸 막느냐. 보수 진영에서는 큰 덩어리가 기독교 단체와 보수 기독교 교단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 논란이 커지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고소를 해버린 거지. 아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 굿판은 개신교 쪽에서는 용인은 못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밝혀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를 앞에다 놓고 어떤 굿을 하는 무당을 하나 보이는 사진은 이건 팩트야. 네. 이 굿을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개인이 한 건지 아니면 누구 한 건지는 사진만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네. 이런 사진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 몇 장 봤어요. 이런 큰 굿판에 사람들이 간다고 구경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찍은 사진들이 자꾸 트위터상에서 날라오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내버려두면 트위터상에서 한 스님이 주장한 걸로 끝날 텐데 고소고발을 얘네들이 수법 그거든. 고소해. 고발해. 입을 닫아. 그렇죠. 닥치게 만들어.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잘못 판단했다. 힘으로 누르려다가 여러 군데에서 뿅뿅 튀어나오는 사진을 뿅뿅뿅. 보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오픈할 때는 하여튼 아니, 뭐 박정희, 잘 되자는 뭐 그런 의미로 하는 아니, 경우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개업식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지. 게다가 또 1억 5천 원입니까? 예. 굿은요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굿에 대해서 또 조금만 잘 아는데 그래도 1억 5천까지 나가나 이게? 아니 큰 굿은 1억에 넘어. 네, 네. 우리한테는 충격적인데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남편의 불륜 잡아달라 이런 굿 소개시켜드릴게요. 누구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제가 잘 아는 무당이 있습니다. 이 새끼는 하여튼 그늘에서 노는 새끼야 이 새끼는 하죠. 그래서 제가 무당 누나들한테도 다 지금 돌려놨어요. 혹시 이거 있냐고.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시죠. 이 굿 우리 무심코 넘어갔었거든. 네 그렇죠. 뭐,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석에 들어왔어. 완전 굿이야. 땡큐. 네티즌 수다대 마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두진이도 출동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짧게 그 고발이 된 당사자인 원정 스님을 연결해서 그 사연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님 주 기자입니다. 들리신지요? 네네 들립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어준이라고 합니다 스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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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풀란놈. 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스님,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그 고발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저 남부지검에. 아 확실하게 제가 들은 것은 네. 초연 스님에게 내가 직접 찾아갔었고 네. 그 방에서 초연 스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몇 시간 정도 했어요. 그 스님이 친박계고 박근혜 쪽에 가까운 스님은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저기 대도 조세영 아시죠? 네. 예, 그분이 전 남편인데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아주 호평의 책을 사서 쳐주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기자들에게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자 그럼 스님 예. 그 스님께서 초윤 스님과 만났던 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6월 달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때 가셔서 장소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장소를 초연 스님 법당 구룡사 면목동에 직접 찾아가서 그 법당에서 만났어요. 그때 혼자 가셨습니까? 저는 혼자 갔어요. 그리고 그 법당에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은 없나요? 그리고 초연 스님을 방에서 두 사람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때 나누신 이야기의 내용은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눈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저는 거의 듣기만 했었고 그때 거기 가실 때 휴대폰을 들고 가셨죠? 그렇죠. 그러면 휴대폰이 거기도 찍힐 것이고 네. 초연 스님의 휴대폰도 거기로 찍힐 테니까 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걸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그 내용은요? 내용은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박홍수 장 앞에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라고 굿대해줬다 박근혜. 아 박근혜 후보 얘기 나와서? 네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신이 먼저 얘기한 거군요. 네 본인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그리고 여기서 했냐? 그게 빌딩이니까. 여기서 했냐? 그러니까 굿당에서 했다. 어디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참석했냐? 참석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질문해서
받은 답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확실해요. 그래도 확인해보자면? 네. 그날 또 김치를 담는 날 담고 있어서 김치도 몇 부겨 얻어와서 맛있게 먹고. 아, 그러면 그 법당에 김치를 담근 날인군요? 네네. 김치를 몇 사람이 담고 계셨어요.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가수 지망생이라고 해서 인사하고 절도 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원래 그 스님과는 안면이 있으십니까? 안면 없었고요. 그 대도 조세형 씨가 내가 청계천가에 그 광화문 청계천 그 물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채에다가 누구에게 선물 주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붓글씨로, 먹물로. 그랬더니 네. 그 저게 말을 거는 게 저희 부인도 비구니 스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쳐다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무속인이었다가 그러면 삭발하셨나 보죠.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대도 조세형입니다. 이래요. 아, 우연히 만나신 거군요. 애초에. 네. 말을 내가 그 부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연히 조세형 씨를 만났고 조세형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 부인이 스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네.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네. 그래서 한번 전화해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셔서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셨고. 찾아가니까 마침 대도 조세형이 그날은 거기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세 분이 네. 같이 보시지는 않으셨던 네. 거예요? 그 대도 조세형도 깜짝 놀라면서 스님이 참 특별하게 인연인 같다고. 아. 그럼 당신 얘기하고 스님도 네. 말씀하고 가시라고 하고 먼저 가시고. 아, 그러면 조세형 씨도 그날 갔다는 것을 예, 같이 배웠어요. 네, 증언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군요. 네, 만났죠. 네, 만나서. 조세형 씨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날 내가 갔는데 왜 전화를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시죠. 전화를 안 받아요, 내 전화번호. 아, 그렇군요. 곤란한 상태가 돼서. 무속인들이 내가 누구 네. 구슬해줬다, 누구를 봐줬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뻥치기도 많이 하는데 네. 혹시 뻥은 아닌 것 같습니까? 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스님은 우리도 느낌이 엄청 좀 그렇죠. 아니 그 스님은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서 앉아서 얘기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뻥은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주진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조세용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뵌 적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얼마 전에 네. 우리 저기 원정 스님이 초연 스님한테 들었다고 박근혜 굿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저기 원정 스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죠? 제가요? 네. 조금이라도 어떤 가식이나 거짓말을 하면은 네. 나는 이 조생이나 개생 내 승실을 계시로 가려도 좋은데. 아,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아니, 들어보세요. 네. 내가 그, 저, 원정 스님 그 이야기 한 거에 글 읽고요. 네. 야, 이런 놈의 인간이 있나. 참, 혐오감을 느꼈는데, 7, 8월 달 뭐 이때인데요. 네네. 이 청계천 거기를 계속 항상 운동을,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여름에 운동하느라. 네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그 청계천 그 동아일보사 앞에 그 물 내려오는 데 있죠, 시작하는. 네, 물 흐르는데, 네. 거기에서 부채에다 뭐 그림을 그렸는데, 큰 이 순복을 입고, 네.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굉장히 수양을 많이 한 그 스님 모양이다. 그게 생각했어요. 예. 고상하게도 보이고, 그래서 보니까 꼭 그 천스님하고 상당히 그 많이 닮았어요. 네. 내 그 전천대 그 이혼을 한 여자하고 어쩜 그래 닮으냐니까 아 그러냐고 숙녀냐고 그래서 내가 이 숙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해서 전화번호하고 면목동 구령사 이걸 가르쳐 줬어요. 주연님이라고. 네. 네. 이제 그거를 주연님한테 한번 찾아갔는데 식사대접 보고 한번 보낸 모양이에요. 네. 그때 같이 만나시진 않으셨어요, 세 분께서? 아, 그 같이 만났어요. 네. 딱 한 번 만났어요, 그거. 천스님. 어? 딱 한 번 만나셨구나. 네. 천스님이 네. 무슨 뭐 박근혜 뭐 네. 정수장한테 뭐 그것 때문에 구설 1억 5천짜리 뭐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시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다 소리가 정수장학회가 뭐냐. 세 명이서 구룡사에서 만난 거는 맞는데. 네, 맞. 정수장학회는 초연수님이 아예 그 단체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 그렇죠. 말이죠. 내가 하도 어렵고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있다가 세 분이 있다가 선생님이 나오고 그러면 초연수님하고 원정수님하고 두 분께서 얘기를 더 나누지는 않았나요, 그럼? 아니, 그거 뭐 더 나눈다 해도 그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네. 그 기관 체 단어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조 선생님 아무튼 그 박근혜 후보 쪽하고는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다기보다 이 저는요.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종북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이런 정치인들 아주 그 싫어해요. 네, 선생님은 종북주의자는 싫어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뵐게요. 만나긴 만나셨네. 아니 그러면 만나긴 만났고 그리고 셋이 만났다가 두 분이 남아서 대화를 나눈 것까지는 사실은 원종스님 쪽에 말이 맞네. 일단 예, 예. 일단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휴대폰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CCTV 네. 해봐도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맞잖아. 일단 예. 원종스님 한 셋이 만났고 둘이 만났고 어떻게 조세영 씨를 만난지까지도 다 맞아. 네. 그러면 원종스님이 딴 건 다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박근혜 얘기만 거짓말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날 억대 굿 의혹을 제기한 원정스님을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예.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초연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하더라. 원정스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자,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새누리당 얘기가 틀렸고요. 네. 구슬 했냐 안 했느냐. 네. 이 구슬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말이죠. 일단 개신교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것 예.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사실을 만약에 개신교를 걱정하지 않았다면 구슬했다는 거 가지고 뭘 숨겨. 예. 안 숨기지 당연히. 일단은 이 목사님들이 지난 선거만 보시더라도 믿는 분을 대통령으로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명박 장로를 세워야 한다. 대통령으로. 근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잖아. 예. 사이비. 그래도 구슬한다는 거는. 가까우셨어요. 지금은 예. 무교인데. 예.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최태민이라는 분이 사이비 종교. 교주였죠. 그건 20년 동안 협력 관계를 맺었던 거 아닙니까? 새로운 종교라고 해. 새로운 종교.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이 네. 부적절한지 살펴봤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뉴스에서 사이비 종교 교주로 딱 나와 있어요. 아니, 맞아요. 근데 그치. 태자마마였잖아 스스로. 전통적인 예. 보수층의 지지 기반인 기독교 층이 기독교 네. 개가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예. 들리고 일어날까 봐. 거꾸로 생각해봐. 자 문재인 후보가 1억 5천 무슨 했다는 의혹이 있다가 참아 씨발 지금 새누리당에서 융단 폭격을 때려가지고 야 너 돼지 총선 때 말이야 부활절 때 예. 쫙 뿌렸잖아 조선일보가 죽었죠 일면에 내가지고 예. 그 짓을 하고도 남는데 네. 지금 거꾸로 고발을 하고 있잖아 아, 한 2주 전에 서울광장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의 무속인들이 예. 태극기를 흔들면서 구판을 벌였어요. 서울광장에서 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뭐 말은 하는데 네. 구타는 내용이 특정 후보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예. 자 후보 이름만 안 나왔죠. 아주 가까웠어요. 이 사안을 공중파는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 야매방송 대한민국 최고의 야매방송 나는 곰스타에서 세 관련자 중에 두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예. 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 언론들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렀다. 결국 1977년 2월 3일 미 의회는 프레이저 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프레이저 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민병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특명을 내렸다. 프레이저 청문회 3일 전, 민병관은 김형욱을 찾아갔다. 김형욱, 그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부장으로서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3선 대통령이 될 때 그는 큰 공을 세우고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자 김영욱은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다. 그런 김영욱에게 민병관은 회유를 시작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김형욱은 단호히 거부하고 워싱턴으로 떠나버렸다. 낙담한 민병관은 발길을 돌리며 김형욱의 아내에게 말했다. 청문회에서 증언하면 제대로 못 살 것이다.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그 통과시키고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볼 수. 김형욱은 미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후 살해됐다. 1978년 10월 31일 드디어 프레이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희의 집권기간 전체가 조사돼 있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내용까지 있었다. 왜 한국은 그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라며 국민들을 속였다. 그런데 1년 후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살해됐다. 문재인, 안철수, 영희철이 크로스를 해가지고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진영에서 겁이 덜컥 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한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 구태! 문과 안의 결합은 구태다! 구태! 너도 한번 해봐. 아니 지금 굿을 하라는 겁니까? 구태가 뭡니까? 구태! 구태! 아, 굿해를 잘못 발음한 거야? 굿해. 아, 내가 보기에는 구태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생선의 일종인 줄 아나 봐. 생태, 명태, 구태 이런 것처럼.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구태라고 말할 수 있어. 야, 그쪽에 결합한 사람들 얘기해봐. 김종필 옹. 87세. 안녕하시오. 김종필이요. YS 85세. 안녕하십니까. IS 인사드립니다. 이회창 78세.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만 세 번 집권한 이회창입니다. 거기에 김용갑 77세, 한화갑 74세. 예, 안녕하십니까. 이틀 DJ 한화갑입니다. 자, 그 다음. 한광옥 71세, 김지아 71세, 거기다 서청원 70세, 홍사덕 70세. 평균 나이로 70대 연합이야, 일단. 흘러간 물들을 다시 주소 담았는데, 거기에 가장 젊은 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인재 65세.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야, 지금 언제적 김종필, 김영삼, 이해창을 다시 다 모아놓고 굿해지.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굿해입니다. 자, 전두환이 지지선언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파가 갈릴 거야. 하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고. 또 한쪽에서, 야, 이미 다 했네, 뭐, 사방팔방에. 다 끌어 모아, 이 파가. 싸우고 있을 거라고 봐.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렇게 결합한 인물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경재 전 의원. 김경재 전 의원.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혁명과 우상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네. 저 열심히 봤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후보와 함께 서 있는 이 김경재 전 의원의 이 자서전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20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김형욱 중정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장 최장수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중정의 암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 3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번 다뤄졌어요. 과거사 진실규명위에서 김영옥 씨가 어떻게 암살되었나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프랑스에 갔다가 중종 요원에 의해서 살해됐다. 그때 국정원 발표를 제가 그 잘 꼼꼼히 챙겨봤었는데 제3국인 킬러. 그렇지. 동국권 킬러를 해서 두 명을 고용해가지고 총을 주고 10만 불을 줬대. 그래서 총으로 쏴버리고 낙엽으로 덮었다. 여기가. 근데 재밌는 것은 낙엽으로 덮었는데 권총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래. 그래서 근데 회수를 포기하고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스토리는 약간 엉성합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해외로 가서 암살까지 한 치밀한 작전인데 당시 교토통신 보도한 걸 보면 그때 작전명이 오작교라고 그리고 김영욱을 닥터 하인즈라고 불렀대.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작전을 세워놓고 총도 잊어버리고 대충 낙엽으로 덮고 왔다. 이게 어쨌든 이 중에서 프랑스에서 중정에 의해 암살됐다. 여기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 김경재 씨 자서전을 보면 말이죠. 예. 그게 아니다. 예. 김경재가 김영욱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예, 거기 박사월이라는 이름으로. 네. 거기 보면 프랑스는 맞아요. 그런데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일단 목을 부러뜨린 다음에 양계장에 가서 해머밀 분쇄기입니다. 네. 사료를 만드는 분쇄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피아 관련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체를 처리할 때 분쇄기에다가 집어넣고 갈아 고기 가는 거죠. 그렇죠. 고기 가는 데다가 넣어서 갈았다고 하고 그 암살자를 김경재 씨가 직접 만나서 증언을 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네. 김경재 씨의 그 책에 나온 증언은 정의상 기자라고 저희 그 시사인 선배가 2005년 시사전을 네 거기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탑 여배우 최안무개 씨가 김영욱을 미국에서 프랑스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를 즐기고 술 먹고 즐기다가 결국은 납치해서 특수공작원이 납치해서 파리 근교의 한 양계장으로 끌고 가서 사료 분쇄기에다 넣어서 갈아서 닭 모이로 주었다. 이렇게 특수공작원이 증언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무서워. 검증 차원으로 제가 이 그 공작원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스라엘 항구에서 밀항을 하고 지중해로 넘어갔다가 도버 해협을 건너서 벨기에 파리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검증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그걸 도와준 게 바로 이스라엘 첩보대 모사드였다. 네. 그런 얘기도 나와. 네. 존나 자세하게 나와. 자 만약에 문재인 근데 만약에 노무현 정권이 국정을 통해서 이렇게 요인을 암살했다는 게 밝혀졌어. 예. 분쇄기로 갈았다 이 씨발 이런 암살자 증언이 나타나서 후보가 되겠냐고. 근데 그 증언을 말하던 사람이 지금 박근혜 후보한테 가서 있습니다. 그렇지. 이 이야기는 말이죠. 우리한테 따지지 마세요. 지금 박근혜 후보 옆에 가 서 있는 김경재 씨한테 따지세요. 거기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아니 지금 박근혜 후보한테 아버지가 자신의 부하가 말을 안 듣는다고 양가장에 분쇄기 갈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물어보잖아!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씨를 그런 이야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죽었죠. 나오지도 못해, 씨발. 당연하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놓고 싶은 말이죠.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영재 전 의원에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었어요. 이거는 책 내용 그대로니까.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책을 140만 자로 쓴 사람이에요. 200자 온 거지 7천매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안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통합을 하기 위한 열정 그런 적극성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김영욱 씨가 왜 암살을 당했냐 이거야. 왜 당했냐. 자, 이분이 63년 중정부장을 했고 삼선개헌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져.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임해.
네. 그래서 73년에 미국에 망명을 갑니다. 네. 망명.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뉴욕타임즈하고 그리고 청문회도 나가고 막 성명서도 내고 그래. 네. 근데 그 성명서 내용을 내가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명색이 국가 원수가 남의 나라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한국 위신을 땅에 떨어지게 한 것이야말로 민족 반역자다. 네. 정치적 라이벌을 없애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영구 집권과 독재를 위해 세계사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유신 헌법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죽이고 싶겠지. 네. 이런 내용을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프레이즈 청문회라는 데 가서 증언을 합니다. 당시 코리아 게이트라고 1976년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미국 관리들한테 수백만 달러, 당시 수백만 달러를 뇌물로 뿌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로비스트 박동선 씨에 의해서. 그렇죠. 그게 여기 성명에 나오는 남의 나라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공적을 진두지휘했다. 그래서 내용이에요.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걸 코리안 게이트라고 하죠. 이게 코리아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그래서 프레이저라는 미 하원의원 도널드 프레이저가 위원장인 네 그런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프레이저 청문회로 이름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 프레이저 청문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프레이저였고 조사를 끝내고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그게 불리기 때문에 네. 그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코리아 게이트를 조사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고서를 쓴 게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어떤 치명적인 내용이 이 청문회에서 나오냐. 이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는 말이죠. 비밀 해제가 돼서 현재 인터넷으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공식 미국 정부 문서입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만 지금부터 얘기하겠어요. 네. 저희가 미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틈틈이 만났습니다. 네. 유럽에 가서도 변호사를 만났고요. 워싱턴, 뉴욕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스위스에 숨겨놓은 비밀 계좌 얘기를 저희가 지금부터 취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근거하여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돈은 이후락 역시 중정부장 출신이고 비서실장 출신이죠. 이후락이 모은 뒤에 박정희를 위해 스위스은행 계좌에 예치했다. 네. 예치했다. 김성곤이라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에게도 자금을 상납했고 이 계좌는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이 존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대통령실에 갖다 놨다는 거야. 내가 네. 원문을 찾아봤어. 이 원문을 프레이저 보고서 대부분을 읽어봤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binet behind the president's desk in the blue house.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캐비넷. 위에 있는 책상 뒤에 있는 캐비넷의 일부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6억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봤잖아. 네. 그 캐비넷에서 꺼내준 돈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꺼내서 박근혜 후보에게 줬다는 그 6억. 그 6억이 그러니까 이런 돈의 일부. 네. 그 장소인 거죠. 그 캐비넷.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은행의 계좌는 은행 기록. 이후락 아들 이동훈의 증언. 그리고 박정희의 부하들에 의해 입증이 된다. 라고 보고서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는 존재한다고 미 정부 문서가 쓰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씨는 직접 이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도 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이후락 씨의 이름으로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구 돈이냐. 그러니까 이동훈 씨가 그 돈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금이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거는 네. 프레이저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네. 자, 돈이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돈이 왜 필요하냐. 네. 아니 대통령이면 자기 금고에 쌓아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자금을 따로 마련해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뿐만 아니라 네. 반대하는 쪽을 구워 삶어. 매수하려고 했다. 야당 의원, 야당 지도자를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을 빼가거나 의원들이 지지선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지지선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다 줬어요. 뭔가 오버랩 되지 않아? 씨발. 돈 연락이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이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그 부분을 또 조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 당연히 비자금이 있다면. 근데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돈을 댄 미국의 회사가 하나 나와요. 정유사 걸프사입니다. 네. 왜 돈을 냈느냐? 1969년에 걸프사에게 대한석유공사 설립에 관한 합작권을 줍니다. 대한석유공사는 유공으로 바뀌어서 지금 SK에너지입니다. 이 걸프사에게 합작권을 딱 준다고. 걸프사의 회장 밥도시라는 사람이, 이름도 씨발 밥도시. 밥도시라는 사람이 1975년 5월 16일 다국적 기업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프레이저 보고서 부록 1권 156번째 증거 서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돈의 액수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첫 번째가 20만 달러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방문 자금으로 돈을 내놓으라. 차비. 차비로. 차비 내놔. 그래가지고 차비 2억. 이유락이 지정한 스위스 UBS 은행의 계좌로 20만 달러를 보냅니다. UBS 계좌번호는 616-965-60D. 계좌번호가 딱 나와. 그리고 나서 돈이 두 번 더 갑니다. 100만 달러, 300만 달러 한 번. 근데 그 전달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1970년도에 건네어진 300만 달러예요. 네. 거기 보면 미국의 멜론 뱅크에서 스위스의 UBS. 다시 UBS 계좌 나오죠? 네. 은행에 송금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합니다. 네. 1976년 11월 8일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쳐다봐! 기사 나와! 네. 자. 그러니까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냐면 김영옥 씨가 이런 증언을 해요. 한국의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 중에 5%를 꺾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국으로 안 오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 스위스 계좌로. 계좌로 가는 거죠. 개인 스위스 계좌로. 응? 이게 이제 우리 각하고 굉장히 수법이 비슷하죠.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아니 이미 대통령이니까. 네. 이명 박정희. 이미 대통령이니까 그냥 국내에 자기가 그때는 독재자고 완전 철권 통치를 했으니까 국내 해도 되는데 그냥 통치 자금으로 쓸 거라면 국내에서 해도 되잖아. 이렇게 스위스에 완전히 다른데 숨겨놓는 건 개인 비자금이거든. 네. 그렇잖아. 그런데 이거는 그냥 미국 기업 한 곳에서 걸프사에서만 받은 겁니다. 한 곳에서만 밝혀진 거예요. 한 곳에서 400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닉슨 대통령한테도 재선 자금으로 불법 지원을 했는데 10만 달러 지원했어요. 다른 정치인들한테는 정치 자금으로 5천 달러에서 만 달러 줬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400만 달러. 왜 이렇게 많이 줬겠어요? 한국석유공사라는 데 얼마나 큰 이권을 줬기에 이 정도를 많이 뜯어먹었겠냐고. 빙을. 이건 빙이지 뭐야. 그렇죠. 빙이야 빙. 밥도시 회장은 돈 주었을 때 돈 주고 두 차례 모두 박정희가 감사 표시를 전해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의 시세로 1억 달러를 줘도 될 만큼의 대한민국 이권이 미국의 회사에 넘어간 거야. 아니 뇌물로 1억 달러면 얼마를 더 줬겠어요.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미국이 자산단체냐? 걸프 정유사가? 아니 맨날 그 박정희가 그 작업복 입고 청렴하다 뭐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있었죠. 막걸리만 먹었다고 하는데 스위스에 있는 1억 달러는 이거 뭐라고. 자 박정희가 말이죠. 그 변기에다가 벽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물을 아끼셨다. 아니 그러니까 물질을 아끼셨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모내기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해. 근검 절약하고 그런 통제된 네. TV에 나온 화면의 기억밖에 없잖아. 자, 근데 이게 한 회사한테 1억 달러 그러니까 않습니까? 밝혀진 게 이거야. 밝혀진 자, 게. 프레이저 보고서 2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1970년대 이우락, 김성곤, 김영욱 등이 각각 개인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답니다. 부하들이 떡고물 떨어진 거 있잖아. 유명한 말을 해서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게 된다고. 이게 이우락이 한 말이야. 네.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게 된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떡이 아니라
그냥 묻은 떡거물이 모아놨더니 1억 달러가 됐다고. 그러면 메인 떡으로 얼마겠어? 그 당시에 김영욱이 씨발 청문회 나가서 자기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 계좌에 75만 달러라고 증언을 했어요. 자, 김영욱은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쫓겨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흘린 거 고물이 좀 묻은 게 이 정도야. 그럼 메인 덩어리는 얼마겠냐고. 둘이 반가이 했겠냐? 대통령하고 부하가? 씨발. 자,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일개 회사가 그 당시에 제공했던 비자금이 지금 시세로 1억 달러 수준이에요. 유일하게 그 회사만 비자금을 줬느냐? 아니야. 김영욱 씨의 증언을 보면 그렇게 외국 회사가 투자를 할 때 꺾기를 한대잖아. 5%씩. 자, 이 돈이 UBS 은행에 있다는 것까지는 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조사를 했어요. 총액이 얼마인지는 자기들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 계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덩어리 돈 스위스에 있었던 이 돈은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고 이 돈이 총액이 얼마인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고 이 돈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어. 상속권자가 가야 이게 정리가 되는 돈입니다. 자,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법적인 상속권자가 이 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박근혜 후보가 그 계좌를 조회하면 됩니다. 자,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과거사에 대해서 털고 가고 싶은 말. 나라를 위한다면 국가 돈이 스위스에 묻혀 있어서 그 돈을 국부를 위해서 쓰고 싶다면 박근혜 후보는 이 계좌에 대해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우리야말로. 그런데 그 계좌를 혹여 알아서 미리 조회해 봤다면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알려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린 동생하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 돈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왜 안 알아보겠어요. 자, 만약에 조회를 안 했다면 저희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묻혀있어요.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스위스 변호사하고 독일 변호사 사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역부족이야. 잘 안 찾아줘. 존나 찾고 있는데. 내가 박 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줘. 주식처럼 생겼다고. 저희가 이거 오래전부터 뒤졌는데 찾기 졸라 힘들어요. 스위스은행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계좌를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달라. 확인을 해달라!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Yeah, that's문 후보께서는 입원과 외래 이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렇게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외래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금 60%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입원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부터 9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없는 사실 지어내는 거 곤란하지요. 이런 것이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 그 참여정부 때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동산 그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고 역대 또 양극화도 가장 심해졌고 그 문 후보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보면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노무현 심판론 2007년에 써먹을 만큼 써먹으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2012년입니다. 또 세입 확대는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해서 지하 경제는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 자금, 유흥업소나 성매매를 통해 유통되는 자금 등을 가리킬 때 쓰이는 게 보통이지요. 또 세금을 피해가는 불법 자금도 지하 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이정희 후보가 이걸 물어보네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 아파트 30채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일이고 대통령 후보에게 세금 안 내냐고 묻는데 이런 물귀신 작전을 지금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이 저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 이러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기억하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제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준비된 미래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2차 품평회. 네. 네. 오늘 저희가 사상 최초로 저공비행과 나는 꼼수다. 네. 합동으로 이빨 털기에. 단일화했습니다. 오늘 단일화. 네. 단일화. 통합한 건 아니고. 1년 전만 해도 저희 나는 꼼수다의 야권 떨거지로 소개돼가지고 나와서 울분을 터였던. 네. 그러나 지금은 정당을 만들어서 네. 둘이 다 해먹고 있는 네. 유시민 진보정의당 평당원. 예, 평당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시민입니다. 가능하면 전 장관이라고 하는 건 좀. 전 보건복지부 장관. 2차 토론이 주제가 있었던 만큼. 네. 네. 특별히 박근혜 후보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나오게 했습니다. 예, 소환 마법카드를 발동했습니다. 네. 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떨거지. 원입니다. 네. 맞다. 내가 떨쓰리. 떨투야. 떨원과 떨쓰리. 저는 오늘 TV 토론에 우리 노회찬 유시민 두 떨이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가로가 돼가지고 증발했을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돼요. 그것도 과실치사라고 이제 법적으로. 과실치사. 그렇겠네요. 자, 오늘 토론에는 각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벙커에서 저희 상황실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면서 보셨는데 역시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는 새로운 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호 버퍼링 박이라고.
과거의 이빨. 왜 우리 요새 다니면서 예. 오디션 프로 동영상 같은 거를 예. 심심할 때 보잖아요. 예. 그러면 예. 근데 누르면 이게 한 10초 나오다가 버퍼링 한 20초 가고 예. 또 한 5초 나오다가 또 버퍼링 10초 가고 이런 거 동영상 보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예.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대역폭 밴드위스가 좁아가지고 동시에 처리가 안 되고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게. 원래는 그게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뭘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워낙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워낙에 또 안 들어가 있으면은 네. 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영찬 대표님 어디서 보셨어요? 야, 저는 사무실에서 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봤는데. 거기도 이제 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착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오른손들도 불우이순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공격당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통쾌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박근혜 후보는 네. 우발적인 질문이나 자유 토론에서는 굉장히 버퍼링이 심했던. 동문서답을 하죠. 동문서답도 있었고 동문북답 남답 다 해서 오면 동문무답도 있어. 그래서 호가 하나 더 생겼는데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리해둔 게 있어요. 유구냉무라고. 발언을 하긴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다. 자, 그럼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아니면 토론의 태도나 전략이나 총평을 해보자면. 오늘 박근혜 후보의 기본 전략은 책임 있는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며칠 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야당의 복지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이제 예, 이상적이다.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공세가 들어오면 참여정부 얘기를 꺼내고 네네. 되게 이제 그걸로 이제 퉁친 네. 예, 그런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면 무조건 대답은 노무현과 참여정부로 시작한다. 네. 이게 전략이었죠. 두 번째는 불리한 건 답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공동 책임 없느냐. 답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예. 삼성에 네. 대해서 물었을 때도 답을 안 하고. 그게 이제 다 동문무답이지. 그렇죠. 동문무답. 유구냉무. 재벌 세습을 어떻게 받느냐. 대답을 안 했어요. 세금은 냈느냐. 대답을 안 했어요. 불리하면 무조건 대답을 안 해. 그 두 가지 전략이 기본적인. 우리가 다 해버렸어. 어떻게 해, 노회찬 대표가 말할 차례인데 우리 다 해버렸어. 뭐 박근혜 후보가 결국에 지난 5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 5년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조지됐다는 5년, 사실 자체를. 그래서 지난 5년에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007년에 대선 치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지금. TV 토론이나 TV에 나와서 이명박이라는 단어를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한 거죠. 아, 이건 금치거야. 네. 근데 오늘 그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이제 그 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예. 국민 건강과 예. 관련해서 네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데 대해서 네. 그게 이제 심장질환이라 희귀성 난치병이라거나 뇌질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왜 그 간질환은 안 들어가 있느냐라고 네. 이렇게 물었는데 가장 굉장히 예리한 거였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간차별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박 후보님의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입니까? 이때 갑자기 박근혜 후보 얼굴에 피로가 몰려오는데 그 이유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아, 사투리가 지금 열받게 생겼다니까. 그렇죠. 몇 년 동안 저기 광고에 나왔고 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었어. 왜냐면은 그런 거는 써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외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답을 못하잖아. 써준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었어. 네, 네. 왜 심장은 되고 간은 안 되냐. 답변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심장질환이 지금 일대 중병인가요? 지금 이제 오늘 정책적인 면에서 좀 보면 보건 분야가 오늘 핫 이슈로 오늘 자유토론 전 장관 모드로 네. 갑자기 네, 전 장관 모드로 박근혜 후보는 질병군 중심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질병군별로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왜 심장은 해주고 간은 안 해주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죠. 네. 못했죠.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답을.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참 잘못된 게 그 순서는 되게 사망 원인과 관련된 질병 순서를 참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치료하는 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진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으로 가장 고액 진료자가 많았던 질병 순서가요. 네. 그 이제 암,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계통 해서 이제 뇌혈관, 심혈관. 네.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제가 세 번째로 많아요. 근골격계. 네. 이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타이핑 하루 종일 네. 하는 사람들이 네. 근골격 질환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세 번째인데, 암이 27만, 순환기가 26만, 근골격계가 21만이야. 네. 근데 근골격계는 빼먹었어. 역시 반 노동자당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 안과 질환 중에 백내장하고, 그 다음에 당뇨예요. 아니, 이런 네. 양반이 네. 지금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거나 그 언저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놀라운 게. 벙커에 들어와 있어. 벙커에서 네. 지금. 제가 유시민 선배하고 뒷담화나 하고 같이 밥을 그러니까.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같이 지금 노닥거리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1만, 20만 이거는 그냥 머리 있는 거를 그냥 내놓은 거야. 아니, 찾아봐서 정확하게. 아니, 찾아본 거는 내가 아까 찾아보는 걸 봤는데 유시민만 쳐보더라고. 그거에다가 토론을 보면서 계속 자기 이름만 치고 있어. 아니 근데 토론을 보면서 아니 저한테 얘기할 때 박근혜 씨가 불러서 그랬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머리에서 그냥 쭉쭉 그냥 야, 그럼 뭐해 지금 평당원이고 지금. 아니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런 사람 평당원 하고 있다고. 문재인 후보는 이걸 어떻게 접근했냐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어느 쪽을 주로 보장성을 우선적으로 이제 확보해 네. 주는 게 국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시급하냐. 네. 이걸 기준으로 봐서 병원 가서 진찰 받는 거는 크게 늘리지 않고 네. 입원하는 사람들. 입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90%를 건강보험급여를 해 주고 지금 비급여로 되어 있는 선택진료비하고 상급병실료하고 그다음에 간병비하고 네. 이런 거를 최대한 급여로 넣어가지고 실제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공약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골격에서 박근혜 씨의 보건의료 공약과 이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의 큰 틀의 차이점. 접근법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질병군으로 접근했다고 하지만 그 암 부분 있잖아요. 예.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약대로 만일 된다면 예. 현재 지금 민간보험 있잖아요. 삼성생명부터 시작한 네. 민간보험에서 가장 아주가. 이렇게 그 지금 고객이 많은 암보험이죠. 암보험. 그거 다 허당이 되거든. 네. 다 계약 해지돼. 그것도 되고. 100% 무상으로 하겠다는 100% 무상으로 하겠다. 안 합니다. 그러고.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자, 유시민 평당원님. 지금 장관이라고 해줘요. 지금은 장관님이 아니시고 여기가 국정감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아 그래도 전인데 모두가 완전히 네. 국정감사장처럼 지금 토론에서 확실히 드러난 거는 순환 출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내용을 뭔가 내용을 몰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게 군데군데에서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랬고요. 출자 총액제도 그랬고 재벌개혁 줄프세. 줄프세하고 경제민주화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이거는 또 무슨 논리인지. 이제 줄프세와 경제민주화 이거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줄에 해당하는 이 감세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나라 국간을 채우는 일이니까 그것이 그 저기 뭐 경제 민주화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요. 그거는 그게 이제 유신 체제가 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한국적 말하는 민주주의 거고 말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야? 아니 순환 출차에서 그 정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문 후보가 총수와 기업을 구분을 못 하고 있다. 완전히 네. 이게 정확한 지적이야. 굉장히 딴지일보에선 특히 그건 총수와 기업을 구분을 안 하는 게 박근혜 후보의 세계관이야. 왜냐하면 전역 전 의원을 인용해야지 이럴 때. 네, 그때 그런 말씀. 국가는 내 나라. 잠깐만요. 네. 그 전에 지금 보수 대통합을 말하는데 전역 의원이 빠졌어요. 큰 아. 구멍입니다, 이거. 아, 진짜 심각한 상식이야.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내 나라. 청와대는 우리 집. 대통령은 가옥. 그런 개념 아니에요. 삼성은 이거니까. 현대자동차는 정몽국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자연인 총수를 구분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의 그 머릿속에서는 없는 거죠. 네. 네. 그 총수 지분을 방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실제 그런 돈이 든다 손 치더라도 그러지 말고 그 돈은 투자에 써야 된다는데
아니 총수가 자기 돈으로 누가 투자를 해?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남편인데 머릿속에는 그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야 그 재벌 총수들이 기업을 공금을 갖다가 개인 돈처럼 예. 그러니까요. 해서 그래서 경제를 갖다 범하지 않은 총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총수가 쓸 때는 있어도 네. 총수들을 회사가 쓰진 않는데. 네, 아까 우리 저기 박근혜 후보가 한 발언 중에. 경제는 몸에 피가 돌듯이 돈이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장영자 발언이거든, 사실. 그렇지. 경제는 유통이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막히면 안 된다. 그 순환 출자를 갖다가 마치 혈액 순환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혈액 순환처럼 막 돈이 돌아야 되는 걸로 토론을 시작할 품격이 묻어나는 수준 높은 토론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품격이 묻어나는 수준 높은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건 이 말이잖아. 이정희 너 조용히 해. 그렇죠. 아니지 근데 그 말인데 누구 어떤 후보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초반에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더라고 설명할 게요. 이제 입사할 때부터 상무였던 황상무 기자. 이 새끼 노래만 한마디 하는 새끼 개그친 게 그거냐? 황상무. 자 그러면은 이정희 대표 저희가 지난 토론 품평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정희 대표가 이 토론의 룰이 대단히 숨막히고 답답하고 그리고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문 속에 공격을 이미 담는 방식으로 원래 그렇게 해야 돼. 네, 잘 치고 그렇죠. 들어갔죠. 대단히 잘 활용했다. 이번에도 사실은 모든 질문 속에 공격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요. 네. 아주 탁월한. 6억 원 세금 냈느냐 그 부분이 특별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하지만 결국 박근혜 후보는 대답을 안 하고. 그렇게 이미 적어놓은 거죠.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지 말고 딴 걸로 둘러쳐라. 저공비행의 두... 두 떨거지? 예, 전 떨거지. 떨 원, 떨 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지난번보다도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뭐 박근혜 후보야 그 오늘 그런 코치를 받았던 것 같아. 그 되게 피의자들이 이제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불리할 때는 묵비권 행사해라. 이거도 묵비권도 인권에 속한다고 이제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막 세금 낸다면 얘기 안 하고 막. 아니 세금은. 이정희 후보가 더 내대요 보니까. 아니 저 최근 5년 동안의 납세액을 보니까 이정희 1억 3천만 원 박근혜 1억. 기왕 번 것만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뭐 공제를 많이 했다는 얘기지. 이정희 후보보다 적다는 얘기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소득 공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 호텔에서 이분이 식대를 특별히 많이 씁니다. 특급 호텔에서 돈을 네. 팍팍 씁니다. 부패를 가는 모양이고. 이 새끼들 호텔 하면 부패야.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부패는 공주나 여왕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귀하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저기 위에서 방에서 만드는. 그럼 모모한 호텔에 가면 일식집이 식당처럼 있는 게 아니고 일식집이 그냥 호텔의 룸처럼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서 부속실 있고 또 안에 예, 룸 있는 그런 데서 우아하게 네. 이렇게 드시는 거죠. 저 박근혜 후보 이 말 좀 또 저만큼 많은 국민을 만나본 정치인이 없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동원한 거는 내가 봤어. 지난번 광화문에서도 많은들 동원을 했더만. 박근혜 후보는 기차를 KTX 경부선을 타고 서울과 대구, 서울과 김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도 네. 옆자리에는 핸드백 이 않습니다. 전효우 의원이 이거 지적했습니다. 국내선에서 비즈니스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 앞자리에 타고요. 그다음에 옆자리에는 핸드백을 태웁니다. 예, 기차에서 항상 항상 핸드백 지정석이야 옆자리는. 네. 자기 옆에 누구 앉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동거를 네. 앉는 것을. 큰 모양이네. 네. 그 이정희 후보는 지난번에는 야구로 치면 돌직구는 돌직구인데 몸에 맞는 볼 빈 볼 시비 걸리고 좀 시끄러웠어요. 네. 또 다른 관중들이 또 있었어요. 네, 성 났죠. 네, 그래서 네. 그쪽에서 열받아가지고 또 물병 집어던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 여론조사에서 그런 예, 게 봤는데. 예, 열받아갖고 여론조사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네. 지지율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를 유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보수 지지층이 응답률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때. 약간 빈볼 시비를 걸려면 걸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딱히 몸쪽 공을 이 코너를 잘 찔렀어요. 네. 그것도 한 번만 던진 게 아니고 심판이 볼 이러고 타자가 못 본 척하면
곳곳에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공 두 개 정도 빠질 정도 딱 그만. 변화구도 가끔씩 쓰고. 네. 제가 보기엔 오늘도 빈볼은 네. 있었는데 박근 네. 후보 자기 맞을 줄 몰라요. 와서 맞았나? 전 고문당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뭘 하고 있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붙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는 좀 박근혜도 선방을 했고 네. 이정희 후보도 그 어떤 공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 것 같고 또 문 후보도 지난번보다는 잘했어요. 존재감 있어요. 문 후보 딱 보자마자 화장이 지난번에 많이 떴었거든요. 이번에는 안정 있게 화장을 했다. 그 이정희 후보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는데 첫 문장을 장악해 이분이. 아. 첫 문장이 아주 죽여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폭이 착하게 살자고 팔에 문신하는 거다. 네. 한마디로 아니면은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네. 첫 문장으로 딱 제압을 해버리니까 초구 스트라이크를 몸에 바짝 붙는 공으로 직구로 탁탁 넣은 거야. 몸이 확 긴장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긴장을 시켜놓고 빨간 펜 선생님이 되는 거야. 숙제감사. 그러니까요. 찍찍 긁고 이거 잘못한 거고요. 찍찍찍 긁고 나서 빨간 펜 토론이 아니라 제가 보기 과외를 했다. 네, 거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식의 토론까지 가면은 그게 이게 좀 다른 데 적용되는 법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학대 방지. 8월 7일 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 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인지 그동안 좀 파악하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임태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이건 객관식입니다. 1번 4,580원, 2번 5,500원. 하나, 패스 패스. 둘, 바꾸버리. 하나, 예, 바꾸버리. 하나, 5,000원, 5,000원. 5,500원? 예. 아닙니다. 예.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이 안 됩니까? 예, 4,580원이라고 하네요. 최저 임금에 대해서 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4,580원. 내년은 얼마? 근데 여기 4,860원. 네. 근데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근데 이런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 가지고 20곡에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20곡에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오늘 토론이 뭔가 주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잖아. 네. 그러면은 오늘 토론 보면서 저런 토론을 단 한 번도 안 나가고 토론 연습 한 번도 안 한 일반 시청자들 중에 할 말 많은 사람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할 말 있죠. 이 부분. 살아본 사람, 장사해본 네. 사람, 월급 받아본 사람, 잘린 사람들은 더 할 말들이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평소에 네. 주변 사람들하고 안 나눠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안 나눠보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거 가지고 낯선 사람들하고 낯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영어로 오늘 토론하라고 했어도 그분은 오늘 똑같은 내용을 했을 거예요. 요 정도 수준 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하라 그래도. 아니, 맞습니다. 동의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남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도 어색하고 잘 안 되고 단어 하나도 뭐 자신 있게 구사가 안 되잖아. 지하 경제를 활성화 해버린다. 그렇죠. 아, 그거는 진짜 본심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5년간 135조 원을 뭐 그런 양성화란 말을 활성화로 그렇지 얘기한 실수지 물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실수지. 네. 저 생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수천만 볼 수는 없다고. 가끔씩 고개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 딱 드는 순간 이 양반은 자기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꾸를 해서 다시 말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별로 없거든. 그리고 저는 이정희 대표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집을 구하는 고통에 대해서 알아? 아니야. 전세 월세. 네. 이게 민생의 키워드거든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집이 갖는 의미. 담보대출 네. 이자 네. 이런 거. 네. 집 마련의 고통을 아느냐. 굉장히 정확한 겨냥이었다고 봐요. 그거는. 근데 안타까운 게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주고받고 하면은 그렇죠. 두 번만 주고받아도 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물건 사면서 깎아봤어. 이런. 그러니까요. 딱 두 번만 해보면. 그 점 난 동의를 안 하는데 네. 그 이제 안타까운 게 왜 저렇게 내용이 없는 후보가 그 서민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도 공감하기 어려운 후보가 왜 뭐
대세론 후보였냐는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5년 전에 MB 뽑을 때 전과 14범이라는 건 모르고 뽑았나? 아... 다 알지만 뽑는 거예요. 네. 그 이번 경우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왜 지지하냐? 무슨 정책 컨텐츠가 훌륭하고 무슨 서민의 고통을 잘 공감할 수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이래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끌고 붙여도 표 떨어뜨리는데 별로 영향이 없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만약에 토론회가 마지막 3분이 겨우 3분인데도 그 앞에 토론회가 워낙 토론회답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자유 3분 할 때 긴장감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가는 안 돼? 이런 그렇죠. 거. 적어도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후보를 위해서 내가 꼭 가서 어떻게 아. 해야지. 이런 마음은 못 들게 하거든요. 좀 부끄럽다. 아, 저, 저 4.11 총선 때 김용민 지지자들이 그랬듯. 가슴 아픈 얘기를 왜 또. 투표를 하긴 하는데 좀 부끄럽다.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 수는 있거든. 저 평생 1번만 찍었던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네. 아, 박근혜 후보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요. 안 하려고 자랑스럽진 네. 않아 자기들도. 이명박 후보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쁘고 전과도 있고 좋은 사람이 아닌 거는 걸린 줄 알아. 그렇지만 하지만 먹고 살게 해줄 거야. 그런 얘는 돈은 벌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뭐 개발을 하든 땅을 파든 어찌 해도 해서든 그것도 착각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죠. 착각이었는데 이 박근혜에 대해서는요. 뭘 해줄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못 하겠대. 아 근데 여왕님을 뽑고 싶잖아 지금. 자기한테 스스로 뭘 해줄지 모른 채 대단히 막연한 채 덮어놓고 지지.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런데 지지율은 이만큼 나오는 대단히 희한한 대선이에요 지금. 그 종북 좌빨들을 위협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자 어쨌든 이번에도 토론회 때 보면은 역시 40년 전 정권의 이인자가 10년 전 정권의 비서실장을 심판하는 선거인 양 틀을 바꿔놨어요. 네. 무슨 말만 하면 노무현, 말만 하면 참여정부고. 이명박은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특기 아니야 특기. 응?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자 그럼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네. 또 총평을 한번 해보시자면. 네 이번에는 뭐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훨씬 있었고요. 여유감이 있었죠. 예. 근데 저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 약간 혀를 끌끌 찬 게 그 이 네.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상대방의 답을 길게 듣기 위함이 아니라 네. 그냥 상대방 궁지로 모는 이제 공격을 하는 그 시간인데 그런 시간조차도 상대방에게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서 그러니까 많은 답변을 배려. 하게 만들고 네. 오, 근데 그것도 싸우듯이 토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낯선 광경이지만 네. 한글 보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오늘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네. 공수 양면에서 뭐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1차 토론 끝나고 이렇게 뒷얘기를 들었는데 후보 진영에서 몇 가지 공격적인 질문을 써줬대요. 네. 근데 후보가 나는 안 하겠다. 거의 진짜 배려하는 토론이 1차 토론 때는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만약에 이정희 대표 날선 공방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그렇지. 기억에 남았을 텐데 전혀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존재감을 보였어요. 지난번에는 복지리처럼 음식으로 복지리. 치면 복지리 네. 이렇게 대파 들고 뭐 콩나물 좀 들고 시원한데 밍밍한 예 무채도 들고 좀 시원하고 담백한 맛은 있는데 네. 다 먹었는데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입안에 뭐 얼얼한 게 좀 남고 이래야 한국 사람은 먹었다 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밍밍하니까 토론 잘못했다 이런 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저 지리 팔던 전문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매운탕으로 바꾸면 그것도 곤란하다고요. 네. 이제 대구에 가면 그 옛날 망해버린 대동은행 맞은편에 그 대구탕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대구의 대구탕. 예. 그 제가 출마했던 수성을구에 있는데. 네. 출마만 했었죠. 대한민국 아니, 물론 낙선도 했지. 그때 많이 얻었어요. 수성이면 대구의 40, 강남이야. 44%가 다 필요 없어 떨어졌는데 뭐. 떨어졌는데. 아니, 먹는 얘기인데 또 아픈 네. 얘기를. 그 집이 이제 대구 지리도 팔고 매운탕도 팔아요. 근데 하루는 가서 지리를 먹고 하루는 매운탕을 먹었는데 어떤 날 둘 다 먹고 싶은 거야. 네. 그때 그 사장님이 둘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네 명이 갔는데 예. 4인분 지리를 딱 내오는 거예요. 예. 반점 먹고 나서 마늘하고 고춧가루를 넣으래요. 네. 그 정말 매운탕이 되더라고. 네.
매운탕까지 간 건 아니고 지리가 좋긴 한데 바로 옆 식당에 엄청 매운 그 불닭 같은 거 이렇게 파는데 너무 밍밍하지 않냐. 그래서 약간 그 다진 마늘 넉넉하게 넣고 고춧가루를 좀 친 정도. 그 정도의 토론한 거 아니냐 싶어요. 저는 문재인 후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통합진보당과 방향성은 유사하나 내가 더 안정적이다. 그렇지. 그게 전략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이다. 이거를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는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네. 그 다음 질문에 그거 다시 재차 질문했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명박 정부의 공동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한 번 했는데 답변 안 했어. 답변 안 했죠. 결국 사오정처럼 후보였으면 한 번 더 물어봤을 거거든. 그렇죠. 결국 사오정처럼 빠져요. 그 키 질문이기 때문에. 아, 그 답변 안 해도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문 후보 토론은 카피를 몇 개 확실하게 준비해왔고 네. 그 카피를 다 사용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략도 훌륭했고. 네. 모두 발언부터 어머니 손 이 네. 카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참여정부는 인정합니다. 잘못된 거. 5년 전에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여기까지. 네. 그 양극화도 민생 파탄도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심해진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 또 양극화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2007년 대선 때 다 충분히 심판받았죠. 지금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집권 지난 5년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이거든요. 요런 카피들이 좀 더 세게 한 번 더 했었어요.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당신의 공동 책임이 있다. 예.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오 맞아 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 그걸 한 번 더 강조하지 못한 거. 그분 성격이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모질게 몰고 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싸움을 못 하고 싸움을 하잖아. 싸움. 싸움만 하는 정치. 싸움 무슨 소리가 있어? 싸움하지 않는 정치라고. 싸움하지 그러니까 증오의 정치. 정오의 정치. 정오의 정치. 골목 상권. 골목까지 들어와서. 골목. 골목이 어디야? 그러니까 그 이정희 그 후보가 사실은 그 오늘 답변 제대로 못한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간이 세금 계산서 이제 대상자들에게 이제 세금을 더 걷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딴 얘기 한참 하다가 이제 동문남답 정도로 갔다가 막 가다가 스킬로 얘기했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뭐 장사 잘하게 고목 상권 활성화 시켜야죠 이렇게 피해가면서 답변한 게 사실은 답변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뭐 그 이정희 후보에서 내가 그거 안 물었는데 내가 물은 거 왜 답변 안 해요? 팍팍 치고 들어갔을 텐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죠. 아니 그걸 그 포인트를 발견했는데도 안 하더라고. 네. 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그 뭐 뒤로 돌아서면 안 때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인 것 같아. 투 스트라이크 잡았을 때 투수로 치면 너무 심하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커브나 이런 거 안 던지는 거지. 네. 그 스트라이크 존에 적절한 비율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문 후보에게 잘했다고 본 건 뭐냐면 상대방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답변 속에서 다시 질문을 찾는 거. 이 박근혜 후보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준비해 온 써준 질문 외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네. 지난번에 TV 토론에서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당해놓고 맨 마지막 그 멘트가 이런 거였어. 오늘 TV 토론을 보셨으면 누가 안정감 있게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다 보셨죠? 마치 압승한 사람처럼 압사했으면서 하이 코미디지 하이 코미디.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두면 코미디도 정치를 그만둔다. 김제동 어록입니다. 그런 코미디 중에 하나지 그게. 코미디도 정치를 그만둔다? 아 그러면 안 되네. 네. 여의도 텔레토비 이런 거 계속 해야 되죠. 코미디는 정치에 대해서 계속 풍자해야죠. 네. 실패! 제동이 실패! 제시카! 성적이 안 좋다. 파울플라이가 너무 많네. 아,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 좀 똑똑해 보였어요. 오늘은. 존재감이 1차 네. 토론에 비해서 있었다. 확 강화되었다. 네. 네. 그리고 똑똑해 보였다. 네. 화장도 안 떴어요. 네. 아, 근데 TV 토론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아, 바로 그 이미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저 사람이 해야지. 네. 혹시 삼겹살 많이 구워본 그런 점에서 난 나쁘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저도 네. 전반적으로 지난번보다 훨씬 토론에 닿았는데 다만
사회자 공통 질문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낭독의 발견 시간 있잖아요. 네. 질문 미리 다 주고 읽게 하는 거. 그것만 나오면 그, 우리 박 후보는 계속해서 모범 답안을 위기관리 있습니다. 뭐 네. 처음에 얘기한 거. 처음에 네. 첫 질문이 3개가 4개인가? 네, 첫 질문이 네. 위기관리 능력인데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TV 토론에도 맨 했잖아. 먼저 박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첫 번째로 굳이 만들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위기다. 국가적 위기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가 위기에 있지는지인데. 네. 아, 지금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이 토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는 이걸 가지고 뭐 투표율이 확 움직인다. 뭐 토론해가지고 지지율이 확 움직인 적은 없죠. 전례가. 예. 근데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호했던 것은 하도 이 야권 진영에서 지지부진하고 신나는 일이 없는데 이 카타르시스를 주니까 그래서 마음이 격동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뭐 박근혜 후보가 조금 올라갔건 문재인 후보가 좀 떨어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흥분되고 격동된 게 간만이거든요. 네, 박근혜한테 그런 마음을 만들어줬다는 그렇죠. 거. 그래서 여기서 누가 계기만 주면 그 지지율 추세가 역전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줬다는 거. 거기에 가장 큰 안철수 후보가 올라탄 거지. 그렇죠. 사실은 손을 잡고 나왔죠. 벌써 역전 안 됐어요? 역전 저기 역전된 여론조사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제 주말부터 네.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진짜 새누리당 되게 바빠졌습니다. 청와대 직무가 있어요.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예. 권력기관 사람들이요. 예. 굉장히 걱정 많이 하면서 지금 계속 만나자고 하고 예. 아, 얘기를 묻고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징후가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는 게 보이는 거죠. 이제 행간을 읽어야 돼. 예. 네. 1차 지금. 토론 때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좀 사뭇 다른 네거티브를 하는 걸 보니 예. 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인터뷰를 한번 했죠. 예. 아니, 우리 이제 저공비행에서 토론 평가하면서 1차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아들 취업 문제나 또는 뭐 네거티브를 직접 하셨죠. 문제나 네. 이런 특도 아닌 거를 네. 가지고 네거티브를 직접 했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그걸 보고 무척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수소문을 해봤죠. 근데 그때 이미 박근혜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저는 1차 네. 토론 때 그렇게 네. 봤어요. 오늘 2차 토론을 통해서 보실 때는 새누리당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 징후가 있죠. 그죠? 예. 오늘 토론을 앞두고 이미 징후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토론의 이전의 징후들 예. 각자 발견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저도 하나 있어요. 자, 신고 시간. 네. 징후가 이상하다. 뭐냐면은 여의도 연구소가 종편에 나와서 예. 이 대선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 연구소는 음지에서 움직이는 데지 어디 나가서 떠드는 여의도 연구소가 나왔어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이기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거꾸로 아 얘네가 굉장히 쫄고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게 여의도 연구소는 한 번도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기고 있을 때 이긴다고 말해본 적이 절대 없어요. 절대 말하는 이기고 있으면 말하는 그렇죠. 거. 이기고 있으면 오히려 자기 진영을 긴장시키고 표를 결집시키려고 박빙이다, 불안하다 박빙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번에 이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할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 보수 진영 결집도가 떨어지고 표가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오히려 이제는 그 보수 진영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지난 11.6 재보궐선거 때 선거 당일날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0.7% 이기고 있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면서 강남이 빨리 나와서 투표를 하면 훨씬 더 크게 이긴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 결국은 5% 이상 크게 졌지 않습니까? 7%. 지금 며칠 전에 그 저 새누리당 대변인이 그 안영환 의원인가요?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언론사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보도지침 내리듯이 네. 안철수 너 후보도 아닌데 왜 보도하냐. 그렇지. 아니 후보 아니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도하든 자기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할 일이죠. 간섭할 일이 아닌데 난 그걸 보면서 그 친구입니까 무슨 영화 있었잖아. 그게 보면 네.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이 묻잖아요. 그, 그 완전 그 뜨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는 아니고 모래시계. 아, 모래시계. 아, 모래시계. 백인 유사해가지고 네. 어, 모래 친구구나. 모래 친구. 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 스킬. 제가 본 징후는 네. 그날 이제 1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네거티브가 이제 첫 징후였고. 예. 이제 두 번째 징후는 광화문 대첩.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장소를 변경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시차가 피었죠. 서울광장에서 예정이 돼 있던 거를 대규모 동원령을 때리면서 자, 장소를 이제 광화문으로 비교하는 네. 공간으로 옮겼어요. 그날 대구에서도 온 거 아닙니까? 다 와, 전국에서 네. 다 왔죠. 전국에서. 저기 버스가 총동원령 네. 버스가 네. 광화문 주위에다 세우면 눈에 띄니까 시청이나 네. 덕수궁 주변에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든 이상한 그 관변단체들 차가 다 가득가득 세웠는데 경찰이 다 보호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프레스센터 뒤쪽 이런데 네. 카페 네. 거기가 너상 서요. 거기가 60대에서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낮부터 거기 예상이 있었는데 그 일대 카페에 70대 노인분들이 교보문, 앉아서 교보문고 화장실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어. 빨간 머플러를 한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교보문고 화장실을 전세를 냈어요. 거기서 그분들은 좀 그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보문고가 미어 터지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럼 왜 그걸 옮겼냐 이거예요. 네. 그걸 만들려고 그러던 거죠. 수도권에서 격돌하고 있다. 이게 뭐 물타기인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앞서고 있다면 그렇게 급하게 당일 아침에 그렇죠. 동원 장소 동원령을 내리고 장소를 변경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이제 그것도 좀 이상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여의도 연구소가 전면에 등장한 그렇죠. 이런 건데요. 이 새누리당은 뭐 옛날 한나라당 때나 거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여의도 연구소는 자체 여론조사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네. 알기로 네. 휴대전화번호 수집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정상적으로 샘플 구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각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여론조사 네. 회사들이. 근데 거기에서 찍어서 샘플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휴대전화 조사도. 네. KT10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예.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그렇게 우연히 모아진 전화번호가 전 국민들의 그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평균적 특성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의도 연구소는 이걸 보정을 해서 판단을 해요. 선거를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선거를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패널 데이터베이스의 샘플링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모집단인 유권자 전체의 여론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요. 꼭 보정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정해서 판단을 하고 그 전략을 수정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걸로 보면 지금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안 좋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자기 편을 궐기시키고 지지자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될 상황으로 전략적 상황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밀리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건 밀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꾸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 진짜로. 그렇죠. 예. 네. 그런 반전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축구로 비교하자면 전반전에 한 골 먹고 후반전에 우리 숨겨둔 그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진 스트라이커가 나왔어. 아, 근데 이제 우리 스트라이커가 배탈이 나가지고 로스트함이 나온 거야. 로스트함에 막판에. 근데 나와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대1이 된 거야. 연장전에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 졸라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역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저쪽에는 감지되고 이쪽에는 야 이러다 이기겠는데?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그게 크로스되고 있는 지금 역전골을 넣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나는 이제 그렇게 보여서요.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완전히 반전되어서 몰리고 있다. 역전 당했다라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당할까 봐.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들로서는 더 이상 좋은 조건일 수 없게끔 이제 상황이 풀렸다고도 보여지는데 50을 못 넘는 거야. 그렇죠. 못 넘고 사실은 45 가까이로 이렇게 46세에서 예,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차 범위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갇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결집하는 순간 이쪽에서 결집만 되면 무조건 지는 그리고 투표 이제 결집된다는 얘기는 투표율까지 높아지는 네. 그걸 이제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오히려 그 거대 언론들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유포되면서 우리 안 되네. 단일화 됐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 패배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쪽에서 패배감을 주는데 약간은 성공한 측면도 있어요. 있었죠. 예, 예, 그동안 위축됐었어요. 그리고 신나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동안. 이 진실을 좀 정확하게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니까. 네네. 이걸 그 조선일보가 격차는 그대로 이건 일면 그렇다는 얘기는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돼. 그렇죠. 네. 굉장히 정보 다루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 후반기부터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당황한 기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이 목사들을 봐야 됩니다. 목사들을. 네,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똥줄이 탔습니다. 야, 똥줄이 타셨다. 아,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될 그냥 설교에서만 끝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다른 행동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크리스마스 특사 준비되다가 네. 없어졌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똑같은 네. 저도 주기자가 트윗에 네. 청기노스를 하지 않았나요? 네, 했죠. 죽이더라 정말. 네. 그 천신일 최신일 나온다고 네. 제가 이명박 그 우리 각하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예. 요런 것들 하나하나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까 봐 네. 박근혜 캠프에서 차단시킨 거죠. 그렇죠. 네. 특사 무산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신년 특사를 한다. 특사가 된다면은 성탄절에 나온다면 17일이나 18일에는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대선 끝나고 뭐 저기 물러가는 대통령 신년 특사한대요. 신년 특사. 예, 신년 특사한대. 근데 광화문에 하긴 할 거예요, 그놈들이. 광화문에 가 보셨어요? 이번에 대처 때? 저도 갔는데 제일 웃긴 게 경찰 수산으로 박근혜는 15,000명이고 문재인은 11,000명이라고 근데 네. 이게 진짜 사기인 게 직접 가서 봤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도 두 배는 왔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세 배는 왔어. 연임원까지 따지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하지. 우리가 낮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숫자를 계속 크게 부풀리고 억지로라도. 박근혜 쪽에서는 10만 명 왔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알바들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진 조작하고. 네. 이게 위기감이 갈라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수사 의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영준 대변인이. 수사 의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지난 5년 전에 그 김경준 씨 네. 기획입국 했을 때 편지 쓴 신명 씨 그 네. 얘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작해놓고 수사 의뢰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원래 걔네들이 수법이 자기들이 저지른 것을 자기들이 먼저 공격해가지고 그 의뢰가 아니고 의뢰 네, 의뢰적으로 하는 수사. 아니 그 사람이 그전에 올린 글들이 보면 전부 다 뭐 그렇죠. 그 한나라당 편에서 그런 글을 많이 수백 건 올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저런 징후도 있어요. 네거티브들이 통일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와요. 이번 선거는 유난히도 네거티브가 잘 안 먹히는 선거거든요. 정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표가 나와. 표가 나오는. 그래서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단상 위에 정치인들이 안 올라와요. 지금 하나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정치인의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도 잘 안 먹히는데 갑자기 거친 단어들이 저쪽에서 산발적으로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착 튀어나와서 뭐라고 그러고. 이번에 김종태 이런 사람. 네.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질지 모른다고. 미친. 문재인 후보가 낙선되면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할 거라고. 진짜 또라이 새끼들. 오늘 낮에. 중태구만. 중태야, 중태야, 지금. 중태야. 오늘 낮에 제가 명동에 있어서 있었던 새누리당 그 유세에 갔었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을 동원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그 유세단에는 관광버스가 몇 대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렇죠. 네. 기본이죠. 젊은 애들도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길래 현대관광, 롯데관광 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여섯 대가 이렇게 따라다니면 처음에 연예인들이 내립니다. 송재호, 서른도, 김은국. 그래도 박근혜 후보보다는 TV 토론에서는 훨씬 더 나을 사람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람을 쭉 잡으면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각 이상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늘은 기자협회 언론노조를 대표해서 나왔다는데 저도 못 본 사람이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박근혜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개뽕을 막 쳐요. 개뽕을. 네. 그리고는 뭐 각종 단체에서 박근혜 이렇게 외치고 모으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추워서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 얘기하고 있고요. 납치 억류 뭐 이런. 납치 억류.
사진 찍었으면 우리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춥습니까? 돈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그날 예. 저는 또 징후를 느낀 게 뭐냐면 그날 광화문 대첩이라고 자기들끼리 이름 붙인 그 행사 때 충돌을 유발하려고 하는 징후가 좀 보였어요. 실제로. 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추워서요. 그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빠지면서 몇몇 그 몇십 명씩 모여서 뭐를 했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저기 있으니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몇 사람들이 저축은행 전국연합회 피해자 모임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저축은행하고 상관없는 분들이죠. 네. 그 부산에서도 그거 있었는데. 네. 근데 부산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산 저축은행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들은 서울에서 왔어요.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이세요. 저축은행에서 예금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는데 그 뒤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오시기 이제 한 시간 전에 거기서 구호 연습을 하는데 뒤에 아줌마들이랑 할머니들은 잘 못 맞추니까 아니 좀 똑바로 좀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도를. 그 중에 일부는 아마 과격조를 맡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과격한 구호들을 이 스피커로 외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재밌어하면서 진행했거든요. 네. 그 구호를 외치던 여자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어 김어준 저 종북 새끼 빨갱이 새끼 광화문 대로에서 종북 새끼 이 미친놈 마이크도 대고 미친 새끼라고 미친 새끼였는데 놈이었냐 미친 새끼라고 미친 새끼 종북 새끼 죽여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선수인데 네. 그렇죠 어. 아니, 그 여자의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의 역할은 사실은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니, 보여 새누리당 그 유세차에서 길거리에다가 그 박근혜 후보가 유세하려고 하는 시간대 있잖아 예. 그 전후로 그런 네.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고요 근데 네. 그 마이크를 마이크로 말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마이크는 그 KT 앞에 있는 교보문고 바로 요 바로 앞에 아, KT 유세차는 앞에. 아니고 네. 유세차는 아니고 유세차면 그냥 그 바로 KT 가. 앞에 그 사람들 뭐 망국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저 6.25 뭐 참전 국기들 갖다 네, 놓고 네. 늘 마이크 들고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왜냐면은 3시 4시 반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채 빠지기 전에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올 수 있잖아요 들어왔어요 실제로 들어왔는데 그때 만약에 충돌이 돼서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가 문재인 그렇죠. 후보 유리한가면 문재인 후보가 불리하거든. 당연히 그리고 응? 뉴스에서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충돌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 인재 뭐 몸싸움까지 이런 식으로 구태 정치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손해지. 그렇죠. 그럼 원래 고태라는 거 다 알고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로 그쪽은 또 어르신들이 많고 투표를 안 가 뭐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쓰러지고 피 나오면서 이게 니네들이 말하는 새정치인가 푹 카피 나오는 거 젊은이들이 노인네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럼 여하튼 이 모든 증세. 근데 실패했어요. 그것도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여. 주여. 주여 동장군을 보냈어서 해결을 해주셨네요. 추우면 모기도 없어지고 이런 거. 아무리 저들어도 사람이 안 모여 좀 이따 가더라고. 하여튼 이런 징후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2차 토론을 전후한 이 시점이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시점이다. 아. 그러니까 이 박근혜 주는 45%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네. 문재인 주는 안철수 주라는 연관주의 이 호재에 예, 탄력을 받아서 꾸준히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지금. 해서 네. 이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열세에서 우세로 전환되는 교차점을 이제 막 임박해 있거나 이미 통과했거나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예. 남은 8일간 8일 남았습니다 예상되는 새누리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틀림없이 이제 여론조사 발표가 더 이상 안 되는 목요일부터 새로운 스테이지의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는 기간부터 이제 막말 파문이 이제 기념일 한번 겪었잖아.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이제 대세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그 과장해가지고 이기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대세론으로 몰고 가는 원래 게 원래 대세론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게 안 나와도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 벌써 나눠먹게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네가티브를 겸해서 대세론으로 몰고 가는 게 기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찍으면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 같은 얘기긴 하나. 하면 된다. 우리나라 이쪽에 그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미 골든크로스를 지났다고 봐요.
네. 네, 그냥 그 일반 언론 기관의 여론조사에 이게 캐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예. 이미 실제 민심은 이 크로스를 지났다고 저는 봐요. 이제 확인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릴 거라고 보고. 다만 현상적으로는 이제 12일까지 조사한 게 13일 날 발표되면 끝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지금 이틀이 남았는데 예. 이 오차 범위 안에서의 접전. 이게 뭐 문 후보가 이기는 것도 조금 나오고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봐.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실제 민심은 이제 이미 이 교차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새누리당 쪽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냐. 딱 하나 남았죠. 네거티브만 남았죠. 예, 네거티브 중에서 이념 공세, 네. 색깔론, 정부 논란 이거 남았어요. 저도 북한 변수가 네.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북한 변수를 만들 겁니다. 어찌 됐건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주특기가 이거예요. 북한 물건으로 늘어지려고 하는데 총풍 기억나십니까?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 때 돈을 주고 북한테 총을 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회창 일병 구하기라고 그때. 이거 전문가들이 지금 새누리당에 지금 그대로 포지션해 있습니다. 60대 70대 지금 새누리당에. 근데 나는 걔네들이 네거티브를 뭘 할까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 이게 보통 네거티브는 지금은 안 먹혀. 그러니까 워낙 반반으로 확 몰려있기 때문에 짜잘한 네거티브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강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새누리의 기본적인 그 선거 전략에서 네거티브는 이것저것 막 집어던져가지고 얻어올리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이번에는 그걸 못해요. 지금 역풍이 불어요. 더 이상 네거티브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네거티브를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긴 할 텐데. 그 저쪽이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를 검찰에 맡겨놓고 그 뒤에 공세를 별로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저는 그쪽 관련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래서 예.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정희 후보가 만약에 계속 사퇴할 거냐 사퇴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거론해서 이 토론에서 각인시키는 것이 네. 만약에 사퇴할 경우에 둘을 묶어서 종북 그리고 북한 미사일 거의 뭐 간첩으로 몰려 그렇죠 준비를. 이것 쪽으로 때려 부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타이밍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거를 묶어줘야 될 이빈 박근혜 후보가 이걸 묶지를 못하는 거야 토론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 던지는데 못해 기억에 남게 묶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묶이고 근데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저 사람들이 과거에 한 짓을 보면은 그렇지. 무슨 짓이든 가능하죠. 무슨 짓이든 가능한 상황이긴 하나. 나 이번 선거가 더 이상 이제까지 사실 네거티브 많이 썼어요. 저 사람들이. 네, 안 통했어요. 안 통한 거거든. 네. 그래서 북한 변수도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그 많이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면역도 생겼고 해서 미사일 별로 안 통했습니다. 예, 이제 뭐 그거 두 번 쏴도 별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안 통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워낙에 이번 선거가 이제 안철수 변수 때문에 네. 이 부동층 없이 초반부터 이렇게 다 자기 편으로 갔잖아요. 뭐 안철수 후보 사퇴하면서 다시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어느 선거보다도 부동층이 적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주로 부동층에게 미치지 영향을 미치지 각각 후보의 절대 지지층 중도 높은 층에는 네거티브가 역풍으로 작용하거든요. 안 먹히는 거거든. 네. 원래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 선거에서 가장 네거티브는 박근혜가 네거티브야. 그 존재가 네거티브야. 역대 후보들 중에 저런 네거티브가 어디 있었나요? 네거티브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정말 들이댈 게 많거든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 이정희 대표가 했던 뭐 6억이나 아니면 집 세금 냈냐고 이 질만 주구장창 일주일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세금 그렇게 냈냐고 안 냈냐고. 근데 네거티브를 안 하는 선거이다 보니까 워낙 큰 네거티브니까 수위수에 몇 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금 얼마 안 낸 게 작아 보이잖아. 부실한 대세론에 의존해서 가는 거 말고는 저쪽이 갈 길도 없다. 너무 허술해요 대세론이. 네. 근데 저는 네거티브는 나오긴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직접 하지 않으면 네. 조중동에다가 줘가지고 그렇죠. 얼른 취재하는 형식으로라도 뭔가를 하리라고 봐요. 자기들이 불안할 때 얘네들이 기댈 때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국민을 믿어 이런 건 없는 족속들이거든요. 언제 국민들이 생각이 뭐 나도 그게 효과가 별로 없잖아.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는 너무 작아요. 지금은
지금은 워낙 파닉 커가지고 후보를 직접 다이렉트로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다이렉트 때리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돈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특기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노무현 했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된 어떤 기업인과 연결해서 무슨 수표 뭉치를 누가 들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것이 문재인 후보 것이었다느니 뭐 이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노무현의 모든 돈은 문재인의 차명 돈이었다. 혹 관리자였다라든가 박스를 다 알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모든 돈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였다 뭐 이런. 근데 우리 김용민 때를 한번 떠올려보면 딱 5일 남았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도를 총동원해서 때렸거든요. 공지상파와 그다음에 신문 지면 막 일면에 계속 인터넷 완전 도배했잖아요. 근데 그게 5일 남았을 때고 5일 동안 실제 그것이 총선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다는 생각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네거티브의 힘인데 근데 그런 아이템을 잡긴 쉽지 않겠지만 시도하지 않을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도 고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참여정부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특수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봤잖아요. 비서관. 네. 다 털었습니다. 네. 탈탈 털었습니다. 그쪽은 나올 게 다는 없다고 보고 역시 이제 새누리당이 최종적으로 의존할 때는 색깔론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이 이제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 예, 그 점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문재인 캠프도 하고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뭐 북한 아니면 과거의 노무현 정권에서의 뭔가를 엮는 그 그렇죠. 중에 하나 큰 덩어리가 커야 되니까 이번에는 절대 안 할 놈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짜잘한 거로는 이제 판이 뒤집히지 않으니까 네. 누가 하나 기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연예인 사건 하나를 예언해 봅니다. 시점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뭐 아는 알고 있는 게 있나 보지. 아니 시점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런 거지 연예인 사건은 후보를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권의 희망적인 뉴스나 그림이나 야권 지지자들 격동시키는 뉴스가 있을 때 덮는 용도로. 아니 그때 안철수 후보가 결정적으로 손을 잡았을 때 지지 선언을 했을 때 아니면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한다든가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시선 돌리기용 그렇죠. 시선 돌리기. 뉴스 덮어버리기 그런 거에 연예인 뉴스가 최고거든요. 근데 대선 뉴스는 못 덮을 거예요? 다 덮진 않더라도 일부라도 덮자고. 꼼꼼한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각하께서 직접 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꼼꼼하진 그렇죠. 않은 것 같아. 각하께서 직접 하시면 각하를 능하기 쉽지는 않긴 해요. 예. 그 꼼꼼함은. 예.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오늘이 공조 첫날이자 마지막 날일지 아니면 반응을 보고 한 번 두 번 더 할지는 이 방송의 청취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주객관적 정세. 그렇죠. 낙곰수 청취자들이 조공비에 치하라. 치하라마. 치하라마. 자 그거는 그럼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예, 그 다 좋은데 네. 기분 되게 나쁘네 오늘. 나 알바도 아닌데 왜 나를 소환을 하냐고. 아, 네. 박후보가. 아, 박후보가. 네. 한번 만났어요.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풀어야지. 전화번호를 모르는 아닐까. 경황이 없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만나려면 전화번호를 따야 되는데. 손선을 수범해서 하세요. 그럼. 아니 그 초록목고인가 영화 보면 이제 그 과일 파는 차가 이제 확성기로다가 그 교통순 그 돈 뜯는 순간인데 계속 그 좀 서봐요 서봐요 네. 옆으로 대 잡사 아니 지난번에 저 펀더도 말도 없이 그냥 따라하더니 네 지금 정치인들이 돈 모은데 펀드 만들지 않습니까? 문재인 펀드 안철수 펀드 박근혜 펀드 심지어 네, 그 원형이 네. 유시민 펀드에서 나왔죠. 예. 네. 자 그만 빨아주고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예.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조용찬 작사 작곡의 투표가 좋아요입니다.
전 의원의 변변찮은 친구들 중에 에이스 정청래 전 의원도 안 불렀는데 배경음악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얼짱 정치인 촌철살인 기절광풍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창시자 중무년 부소장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정청래입니다. 앞으로 크게 감사합니다. 될 사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지금 고민하지 않는 내용 실천 행동 강령 앞으로 제가 10개 할 건데 예? 오늘 첫 번째 하나만 제가 한 개만 한 개만 나머지 9개는 아직 생각 못했죠. 연구 중. 근데 뭐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가 뭐냐면 투표합시다 하는 캠페인 현수막은요 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붙일 수 있어요. 프랜카드를 아~ 다 달 수 네. 있다는 다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네. 투표 동료의 프랜카드를 네. 자기 비용으로 네. 그냥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네. 불법이 아니에요? 개수도 관계없어요. 물론 그 앞에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는 쓰면 안 되죠. 그 암시 표시 이런 걸 하면은 선거법 위반. 1번이나 2번을 암시해서는 안 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진을 사람들이 찍어서 SNS에 서로 돌리고 유통시키고 선거판에서의 재미를 불러일으킬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안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론조사 지금 추이 있잖아요. 네. 추이가 트위터상에서의 버즈 버즈량하고 일치합니다. 얼마나 특정 후보를 많이 거론하는 트윗이 지금 돌고 있느냐. 그렇죠. 네. 김 교수 근데 버즈 스펠링 알아요? BUZZ 뜻은 윙윙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윙윙거리다. 윙윙거리다. 12월 7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이때 문재인 안철수 버즈량은 40만 건. 네. 박근혜 20만 건. 이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가 상당 부분 앞섰어요. 이것을 일거에 지금 뒤집었어요. 그래서 12월 7일 현재 하루 버즈량은 40만 대 문안.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 관련된 거론이 40만이고 네. 박근혜 후보 거론이 20만인데 네.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는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 버즈량이 지지율 추이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얘기하면 추이를 알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이 버즈량을 분석하면서 뭘까지 분석을 하냐면 긍정어 부정어 이것까지 그 구분해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는 시점에 나와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지금의 추세를 알려주겠다. 예. 버즈량 추세. 분석을 예. 통해서 예. 네. 그걸 예고하신 거죠. 예. 네. 끝난 거죠 이제 오늘은. 근데 여기서 사족을 하나 더 단다면 한 발 더 나아간다. 현재 예. 스코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스코어 오늘 12월 10일 현재 0.6에서 0.5 격차가 초박빙으로 접어들었다. 바뀌었다. 네.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정리만 플랜카드 예. 그리고 지지율이 바짝 달아붙었다. 예. 그리고 지지율 발표를 못할 때 나와서 버즈량으로 그 추이를 알려주겠다. 네. 예고. 자 끝. 자 오늘 봉주 25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월 19일 날 일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투표 시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법이 보장합니다. 네. 이거 회방하거나 오늘 회식하지 어디 오늘 놀러 가지 이거 투표 시간 막으면서 이러면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때려줘야 됩니다. 야, 근데 사실 직원이 사장을 때릴 수 없으니까. 아니, 다 대신 때려줄게. 대신에 도움을 구하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2670-9100번. 여기 전화해보시면요.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나는 꼼수다가 얘기하는 게 음모가 아닙니다. 이 시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맨 얼굴입니다. 여러분, 나는 꼼수다는 금기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언론과 포털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는 꼼수다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털이 저희들을 차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포털이 되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봉주25에 링크 걸어주세요. 네, 두루두루 전파해 주십시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네.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네. 경우는 메일로 혹은 그냥 친구에게 들려주셔도 돼요. 네. 네. 개인이 개인 포털이 되어달라. 개인 네. 미디어가 되어달라. 네이트온도 있네요. 예, 많이 이용 안 합니다. 네. 아, 요즘 얼마 전에 그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종이로 복사해서 나꼼수 봉주 24회 나왔습니다. 이걸 나눠주셨다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예. 네. 이 QR코드로 만들어가지고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아, 플랜카드를 붙여주셔도 됩니다. 아, 플랜카드. 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 여론조사를 보니 불안하다. 저희가 답변 드립니다. 여론조사가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내 투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투표는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투표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중요하다. 불안해하지 말고 투표하십시오. 네. 그게 이기는 길이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 국민 여러분, 예, 이제 담벼락에 욕 그만하시고 예, 반드시 예, 맞으면 예, 투표해야겠다. 예, 이렇게 예상하는 바입니다. 예, 예, 투표 안 하면 시벌놈이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여론조사 보고 쫄지 마. 끝. 끝. I'm the upright. So frustrated. BBK 시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봉주 25회 시작합니다. 근데 정황상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김수철 씨가 계속 자기는 뺏겼다 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강압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헌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라도 눈치 안 보고 따질 줄 아는 천상 기자 주진우. 그의 기자 정신과 철학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주진우, 그의 정통 시사 활극, 주 기자. 푸른 숲에서 나왔습니다. 12.6 선거 조작 또는 개수작 또는 이 땅의 민주주의 엿벗고 먹었냐. 인천공항 국가는 수익 모델 FDA 남의 눈에 피눈물 KTX 수서역에 뭐 있길래 4대강 강바닥에 삽질 정계재단 사위 환원 매국도 사죠 가관이다 부정부패 비리 뇌물 수수 뒷구멍으로 빼먹고 죄다 갈가 죽먹고 배때기 기름기만 뒤룩뒤룩 얼굴에는 개기름만 차르르르 삽질하는 초중동 뻘짓한 지상파 언제적 사고방식 열심히들 하세요 보수의 아이콘 맛있는 꼬깔콘 BBK계 아 에리카로 맛있겠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죄다 감방에 지만도 못한 놈들은 후비 후식 남의 눈에 눈물 니들 눈에 피눈물 개수작 떨다가 한 방에 훅 간다 독립투사 같은 낙동 수상다 건들지 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눈 가리고 아웅 귀 틀어 막고 아웅 임금님 기능 기대 가리비 뼛속까지 친밀 고수까지 친일 혈연 지연 학연의 중결자들 좋은 시절 다 끝났다 대한민국 졸라 좁아 이들이 뭘 했는지 결국엔 다 알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을 바꾸자 2012년 두 번의 기회 민주주의의 꽃 투표를 합시다 지금껏 얘기한 건 모두 다 서사 자, 또 넘어갑니다. 또! 봉주 24회를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녹음에 돌입합니다. 매일매일 녹음해요. 아, 오늘은 지난 봉주 24회에서 주제였던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의 후속편 잠깐 다루고 내용이 뭐냐면 으스스한 가족 그 주변 이야기 네. 일부 하겠고 그리고 또 화제가 최근에 됐던 이 박근혜 후보의 굿 이야기도 다소 다루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굿해.
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미 청문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오늘 하겠고,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몇 시간 전이네요. 대통령 후보 두 번째 토론에 대한 품평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95회 탄신제. 박정희가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남유진 구미시장. 피와 땀을 마을과 조국에 헌신하신 반인 반신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고향 구미시에 있는 금오산에는 전설이 있다고 말하는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오산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금오산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설이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행사 참석자들 이야기. 영웅이라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당신들 전부 다 대학교 나왔어. 이 양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 에? 또 근데 일부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재를 했다, 유신 독재했다 그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뺑뺑이들이 하는 얘기야. 뺑뺑이들이 한번 인정해야죠. 어? 했지만 안 했으면 안 돼. 그건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아니 문재인 같은 개새끼가 뭘 알아. 안철수 같은 거지 같은 새끼가 뭘 아냐고. 어? 자, 1차 보고서는 끝이 났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2006년 5월에 지방선거 유세를 다니다가 박근혜 후보가 얼굴에 면도칼을 받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역술가, 점쟁이들, 무당들이 다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왜 난리가 났냐면 뭐 때문에 저러냐? 뭐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느냐? 네네. 역술인으로서 이제 역술적 분석을 하는 거지. 네. 근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선산에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영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보면 삼봉이라고 무덤에 바위가 세 개가 뾰족뾰족 나온 게 있어요. 삼봉이라고 불러요. 중요합니다. 이거 역술인들한테. 점쟁이들 다 모여서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네. 박근혜 후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제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일대 토론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선산에 있는 삼봉과 그 목에 있는 점. 두 가지 원인을 지목했어. 두 가지 원인을 지목한 사람들. 한 일파는 네. 한 일파는 목에 점 때문이다. 네. 또 한 일파는 아니다. 삼봉 때문이다. 네. 근데 삼봉파와 점파가 그렇죠. 목의 점은 금방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유경수 여사도 점 있었다. 그러면 좋은 거야. 그래서 대세가 좋은 점 그래가지고 삼봉파로 그래서 삼봉파로 넘어갔는데 삼봉파가 네. 대세가 됐어. 그래서 막 싸웠어요. 점쟁이들끼리 정말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제가 그때 설봉 선생이랑 같이 가봤거든. 그 싸우는 현장에 가봤어. 야, 이 얘기 너무 웃겨. 아니 그분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아, 그 엄청 심각해요. 자신들의 영험을 가지고 지금 영적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거든. 이것은 무당들 다 모여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삼봉이 문제라고 하는 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삼봉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없애요. 바위를 깹니다. 아니, 그 조언을 받아들인 거지 지금. 받아들인 거죠. 묘를 지키던 박정희 대통령의 유가족. 네. 그거 박근혜 후보 측이지. 네. 그 측에서 그 영적 결론을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여서 역술인들의 일대 토론의 결과를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찍었어요. 삼봉을 찍었고 그래서 몇 역술인과 무당이 가서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막 드러눕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파가 아직도 있었거든. 그렇죠. 전파가 아니다 점 때문이다 계속 주장했는데 그래서 그들 일부는 가서 아니다 점 때문이다 삼봉은 없애면 안 된다라고 네.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나 그래서 2008년 2월에 제가 삼봉파가 이겨서 네. 찍어냈다. 어떤 역술인하고 거기에 또 갔어요. 쟤는 진짜 이상한데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 삼봉을 없애면 큰일이 난다. 특별히
뿌리가 가장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바위인데 그걸 옥류봉이라고 불러요. 그 점쟁이들은 옥류봉이 없어지면 큰일이 난다. 다 죽는다. 전파. 네. 전파지 여기서는.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나마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거를 한 사람한테는 대재앙이 온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선산직인 김재학 씨한테 또 가가지고 그 묘의 선산직이 생가보존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초등학교 친구고요. 박근혜 후보한테 그네그네라고 얘기하고 저 있을 때도 그네그네 하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친구였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도 뭐 큰일이 난다 하면서 점쟁이들이 와서 싸웠어요. 근데 18대 총선을 10일 앞둔 2008년 3월에 18대 총선은 각하께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있었던 총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존회장이었던 김재학 씨라는 사람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마당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어이구, 이쪽이 왜 이렇게 시체로 발견돼? 근데 이분은 나체로 발견됐어요. 나체로? 네, 시신이 나체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81살 드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리고 선산직이었던 이분이 그때 갑자기 살해된 채 그것도 옷이 벗겨진 채 근데 더 엽기적인 거는 발견됐다는 거야. 나체로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손발이 묶이고 옷가지로 입이 막힌 채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서 발견돼요. 근데 머리와 목을 호미 있지 않습니까? 예. 큰 호미로 찍어서 난자당했어요. 아이고 이런 왜 이래 씨발. 자, 존나 의시시해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경찰이 강 아무개 씨를 잡아서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이렇게 결론 냈는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남 사녀 중에 다섯째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 네, 굉장히 평소 때 사회활동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구미에 있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로 이렇게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그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얘기하면서 동기가 없어서 강 씨의 정신병력을 조회했으나 정신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 당시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네. 멀쩡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선산직인 노인네를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엽기적으로 네.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진영에서 겁이 덜컥 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한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 구태! 문과 안의 결합은 구태다! 구태! 너도 한번 해봐. 아니 지금 굿을 하라는 겁니까? 구태가 뭡니까? 구태! 구태! 아, 굿해를 잘못 발음한 거야? 구태. 아, 내가 보기에는 구태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생선의 일종인 줄 아나 봐. 생태, 명태, 구태 이런 것처럼.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구태라고 말할 수 있어? 야, 그쪽에 결합한 사람들 얘기해봐. 김종필 옹. 87세. 안녕하시오. 김종필이요. YS 85세. 안녕하십니까. IS 인사드립니다. 이회창 78세.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만 세 번 집권한 이회창입니다. 거기에 김용갑 77세, 한화갑 74세. 예, 안녕하십니까. 이틀 DJ 한화갑입니다. 자, 그 다음. 한광욱 71세, 김지아 71세, 거기다 서청원 70세, 홍사덕 70세. 평균 나이로 70대 연합이야, 일단. 흘러간 물들을 다시 주소 담았는데, 거기에 가장 젊은 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인재 65세.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야, 지금 언제적 김종필, 김영삼, 이해창을 다시 다 모아놓고 굿해지.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굿해입니다. 자, 전두환이 지지선언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파가 갈릴 거야. 하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고. 또 한쪽에서 야 이미 다 했네 뭐 사방팔방에. 다 끌어 모아 이 파가. 싸우고 있을 거라고 봐.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렇게 결합한 인물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경재 전 의원. 김경재 전 의원.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혁명과 우상이라고.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저 열심히 봤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후보와 함께 서 있는 이 김경재 전 의원의 이 자서전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20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김형욱 중정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장 최장수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중정의 암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 3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번 다뤄졌어요. 과거사 진실규명위에서 김영옥 씨가 어떻게 암살되었나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프랑스에 갔다가 중종 요원에 의해서 살해됐다. 그때 국정원 발표를 제가 그 잘 꼼꼼히 챙겨봤었는데 제3국인 킬러. 그렇지. 동국권 킬러를 해서 두 명을 고용해가지고 총을 주고 10만 불을 줬대. 그래서 총으로 쏴버리고 낙엽으로 덮었다. 여기가. 근데 재밌는 것은 낙엽으로 덮었는데 권총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래. 그래서 근데 회수를 포기하고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스토리는 약간 엉성합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해외로 가서 암살까지 한 치밀한 작전인데 당시 교토통신 보도한 걸 보면 그때 작전명이 오작교라고 그리고 김영욱을 닥터 하인즈라고 불렀대.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작전을 세워놓고 총도 잊어버리고 대충 낙엽으로 덮고 왔다. 이게 어쨌든 이 중에서 프랑스에서 중정에 의해 암살됐다. 여기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 김경재 씨 자서전을 보면 말이죠. 예. 그게 아니다. 예. 김경재가 김영욱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예, 거기 박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네, 거기 보면 프랑스는 맞아요. 그런데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일단 목을 부러뜨린 다음에 양계장에 가서 해머밀 분쇄기입니다. 네. 사료를 만드는 분쇄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피아 관련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체를 처리할 때 그 분쇄기에다가 집어넣고 갈아 고기 가는 거죠. 그렇죠. 고기 가는 데다가 넣어서 갈았다고 하고 그 암살자를 김경재 씨가 직접 만나서 증언을 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네. 김경재 씨의 그 책에 나온 증언은 정의상 기자라고 저희 그 시사인 선배가 2005년 시사전을 네 거기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탑 여배우 최안무개 씨가 김영욱을 미국에서 프랑스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를 즐기고 술 먹고 즐기다가 결국은 납치해서 특수공작원이 납치해서 파리 근교의 한 양계장으로 끌고 가서 사료 분쇄기에다 넣어서 갈아서 닭 모이로 주었다. 이렇게 특수공작원이 증언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무서워. 검증 차원으로 제가 이 그 공작원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스라엘 항구에서 밀항을 하고 지중해로 넘어갔다가 도버 해협을 건너서 벨기에 파리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검증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그걸 도와준 게 바로 이스라엘 첩보대 모사드였다. 네. 그런 얘기도 나와. 네. 존나 자세하게 나와. 자, 만약에 문재인 근데 만약에 노무현 정권이 국정을 통해서 이렇게 요인을 암살했다는 게 밝혀졌어. 예. 분쇄기로 갈았다 이씨발 이런 암살자 증언이 나타났어. 후보가 되겠냐고. 근데 그 증언을 말하던 사람이 지금 박근혜 후보한테 가서 있습니다. 그렇지. 이 이야기는 말이죠. 우리한테 따지지 마세요. 지금 박근혜 후보 옆에 가 서 있는 김경재 씨한테 따지세요. 거기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아니 지금 박근혜 후보한테 아버지가 자신의 부하가 말을 안 듣는다고 양가장에 분쇄기 갈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물어보잖아!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씨 그런 이야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죽었죠. 나오지도 못해, 씨발. 당연하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말이죠.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영재 전 의원에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었어요. 이거는 책 내용 그대로니까.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네.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책을 140만 자를 쓴 사람이에요. 200자 온 거지 7천매니까. 네. 근데 그걸 다 안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양반의 그 통합을 하기 위한 열정, 그런 적극성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김영욱 씨가 왜 암살을 당했냐 이거야. 왜 당했냐. 자, 이분이 63년 중정부장을 했고 삼선개헌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져. 그래서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임해. 네. 그래서 73년에 미국에 망명을 갑니다. 네. 망명.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뉴욕타임즈하고 그리고 청문회도 나가고 막 성명서도 내고 그래. 그런데 네. 그 성명서 내용을 내가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명색이 국가 원수가 남의 나라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공적을 진두지휘하고 한국 위신을 땅에 떨어지게 한 것이야말로 민족 반역자다. 네. 정치적 라이벌을 없애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영구 집권과 독재를 위해 세계사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유신 헌법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죽이고 싶겠지. 네. 이런 내용을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프레이즈 청문회라는 데 가서 증언을 합니다. 당시 코리아 게이트라고 1976년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미국 관리들한테 수백만 달러, 당시 수백만 달러를 뇌물로 뿌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로비스트 박동선 씨에 의해서. 그렇죠. 그게 여기 성명에 나오는 남의 나라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공적을 진두지휘했다. 그 그래서 내용이에요.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걸 코리안 게이트라고 하죠. 이게 코리아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그래서 프레이저라는 미 하원 의원 도널드 프레이저가 위원장인 네 그런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프레이저 청문회로 이름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 프레이저 청문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프레이저였고 조사를 끝내고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그게 불리기 때문에 네. 그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코리아 게이트를 조사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고서를 쓴 게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어떤 치명적인 내용이 이 청문회에서 나오냐. 이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는 말이죠. 비밀 해제가 돼서 현재 인터넷으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공식 미국 정부 문서입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만 지금부터 얘기하겠어요. 네. 저희가 미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틈틈이 만났습니다. 네. 유럽에 가서도 변호사를 만났고요. 워싱턴, 뉴욕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스위스에 숨겨놓은 비밀 계좌 얘기를 저희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근거하여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돈은 이유락 역시 중정부장 출신이고 비서실장 출신이죠. 이유락이 모은 뒤에 박정희를 위해 스위스 네. 아 그러면 세 네. 분이 같이 보시지는 않으셨던 네. 거예요? 그 대구 조세형도 깜짝 놀라면서 스님이 참 특별하게 인연인 같다고 아하. 그럼 당신 얘기하고 스님도 네. 말씀하고 가시라고 하고 먼저 가시고 아 그러면 조세영 씨도 그날 갔다는 것을 예 네, 같이 배웠어요. 네, 증언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군요. 네 만났죠. 네 만나서. 조세영 씨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날 내가 갔는데 왜 전화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시죠. 전화를 안 받아요 내 전화번호. 아 그렇군요. 곤란한 상태가 돼서 무속인들이 내가 누구 네. 구슬해줬다 누구를 봐줬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뻥치기도 많이 하는데 네. 혹시 뻥은 아닌 것 같습니까? 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스님은 우리도 느낌이 엄청 좀 그렇죠. 아니 그 스님은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서 앉아서 얘기할 때에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뻥은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진우 기자입니다. 누구세요? 조세용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뵌 적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얼마 전에 네. 우리 저기 원정 스님이 초연 스님한테 들었다고 박근혜 굿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
저기 원정 스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죠? 제가요? 네. 조금이라도 어떤 가식이나 거짓말을 하면은. 네. 나는 이 조생이라 개생, 내 승실을 개시로 가려도 좋은데. 아,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아니, 들어보세요. 네. 내가 원정 스님 그 이야기한 거에 글 읽고요. 네. 야, 이런 놈은 인간이 있나. 참 혐오감을 느꼈는데, 7, 8월 달 뭐 이때인데요. 네네. 이 청계천 거기를 계속 항상 운동을,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여름에 운동하느라. 네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그 청계천 그 동아일보사 앞에 그 물 내려오는 데 있죠. 시작하는. 네, 물 흐르는데. 네. 거기에서 붙여다 뭐 그림을 그렸는데, 큰 이 순복을 입고. 네.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굉장히 수양을 많이 한 그 스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고상하게도 보이고 그래서 보니까 꼭 그 천스님하고 상당히 그 많이 닮았어요. 네. 근데 그 전천대 그 이혼을 한 여자하고 어쩜 그리 닮았냐니까 아, 그러냐고 숙녀냐고 그래서 내가 이 숙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해서 전화번호하고 면목동 구령사 이걸 가르쳐 줬어요. 천스님이라고.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천스님한테 한번 찾아갔는데 식사대로 보고 한번 보낸 모양이에요. 네. 그때 같이 만나시진 않으셨어요? 세 분께서? 아, 그 같이 만났어요. 네. 딱 한번 만났어요. 그거 천스님. 어? 딱 한번 만나셨구나. 네. 천스님이 네. 무슨 뭐 박근혜 뭐 네. 정수장한테 뭐 그것 때문에 구설 1억 5천짜리 뭐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이 천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다고 소리가 정수장학회가 뭐냐. 세 명이서 네. 구룡사에서 만난 거는 맞는데 네, 정수장학회는 초연수님이 아예 그 단체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그렇죠. 말이죠. 내가 하도 어렵고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있다가 세 분이 있다가 선생님이 나오고 그러면 초연스님하고 원정스님하고 두 분께서 얘기를 더 나누지는 않았나요 그럼? 아니 그거 뭐 더 나눈다 해도 그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네. 그 기관 자체 단어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조 선생님 아무튼 그 박근혜 후보 쪽하고는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다기보다 이 저는요.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중복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그 이런 정치인들 아주 그 싫어해요. 네, 아, 선생님은 중복주의자는 싫어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뵐게요. 만나긴 만나셨네. 아니 그러면 만나긴 만났고 그리고 셋이 만났다가 두 분이 남아서 대화를 나눈 것까지는. 사실은 원정스님 쪽에 말이 맞네. 일단 예, 예. 일단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휴대폰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CCTV 네. 해봐도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맞잖아. 일단 네. 원정스님 한 셋이 만났고 둘이 만났고 어떻게 조세영 씨를 만난지까지도 다 맞아. 네. 그러면 원정스님이 딴 건 다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박근혜 얘기만 거짓말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새누리당은 5일날 지난 5일날 억대 굿 의혹을 제기한. 원정스님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초연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하더라. 원정스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새누리당 얘기가 틀렸고요. 네. 구슬했냐 안 했느냐. 네. 이 구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말이죠. 일단 개신교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것 예.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사실을 만약에 개신교를 걱정하지 않았다면 구술했다는 거 가지고 뭘 숨겨. 예. 안 숨기지 당연히. 일단은 이 목사님들이 지난 선거만 보시더라도 믿는 분을 대통령으로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명박 장로를 세워야 한다. 대통령으로. 근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잖아. 예. 사이비. 그래도 구술한다는 거는. 가까우셨어요. 지금은 예. 무교인데. 예.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최태민이라는 분이 사이비 종교. 교주였죠. 그건 20년 동안 협력 관계를 맺었던 거 아닙니까? 새로운 종교라고 해.
새로운 종교.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사이비 잠시... 종교라는 표현이 네. 부적절한지 살펴봤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뉴스에서 사이비 종교 교주로 딱 나와 있어요. 아니, 맞아요. 근데 글쎄. 태자마마였잖아 스스로. 전통적인 예. 보수 초등의 지지 기반인 기독교 층이 네. 기독교 개가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예. 들리고 일어날까 봐. 거꾸로 생각해봐. 자 문재인 후보가 1억 5천 무슨 했다는 의혹에 있다가 참아 씨발 지금 새누리당에서 융단 폭격을 때려가지고 야 너 돼지 총선 때 말이야 부활절 때 예. 쫙 뿌렸잖아 조선일보가 죽었지요 일면에 내가지고 예. 그 짓을 하고도 남는데 네. 지금 거꾸로 고발을 하고 있잖아 아, 한 2주 전에 서울 서울광장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의 무속인들이 예. 태극기를 흔들면서 구판을 벌였어요 서울광장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야, 나가게 난... 해주세요 뭐 말은 하는데 네. 구타는 내용이 특정 후보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예. 자, 후보 이름만 안 나왔죠. 아주 가까웠어요. 이 사안을 공중파는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 야매 방송, 대한민국 최고의 야매 방송 나는 곰스타에서 세 관련자 중에 두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예. 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 언론들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렀다. 결국 1977년 2월 3일 미 의회는 프레이저 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프레이저 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민병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특명을 내렸다. 프레이저 청문회 3일 전, 민병관은 김형욱을 찾아갔다. 김형욱. 그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부장으로서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3선 대통령이 될 때 그는 큰 공을 세우고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자 김영욱은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다. 그런 김영욱에게 민병관은 회유를 시작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김형욱은 단호히 거부하고 워싱턴으로 떠나버렸다. 낙담한 민병관은 발길을 돌리며 김형욱의 아내에게 말했다. 청문회에서 증언하면 제대로 못 살 것이다.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그 통과시키고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볼 수. 김형욱은 미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후 살해됐다. 1978년 10월 31일 드디어 프레이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희의 집권기간 전체가 조사돼 있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내용까지 있었다. 왜 한국은 그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라며 국민들을 속였다. 그런데 1년 후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살해됐다. 문재인 안철수 영희철이 크로스를 해가지고 호미로 살해했다는 건 정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 그래서 경찰이 혹시 정신병력이 있나 싶어 그걸 확인했더니 그것도 없더라. 네. 이 사람 강 씨가 경찰한테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서에서 보인 것도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 판결문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김지학 씨, 그 선산지기를 눕혀놓고 그곳에 있는 호미로, 호미가 한 30cm 되는데 칼날 길이가 14.5cm 가량인데 왼쪽 가슴과 목 부위를 수에 내리찍어서 심장 파열 및 심장 지착, 그러니까 심장을 난자해서 사망케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존나 무서워. 오늘 씨발 이거 호러다. 호러 진짜. 3월 26일 날 김지학 씨가 난자당해서 숨집니다. 근데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2008년 3월 24일 그러니까 범행 이틀 전에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틀 전에 급성 정신병을 얻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경찰 수사에서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급성 정신병, 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교도소에 안 가고 치료 감호 시설에 가는 거죠. 바로 그 진단 때문에. 이 사건도 매우 앞뒤가 좀 안 맞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완전한 미스터리입니다. 현재. 네. 하지만 이 주변에서 너무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좀 무섭죠. 무섭다는 거지 나는. 그리고 여기서 첨부 2까지만 하고 뭐냐면 역술인들이 이 사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 이 역술인들이 트위터상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네. 거론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원정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굿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초연 스님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굿판을 벌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초상화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구판이 벌어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원정 스님을 고발하자마자 네티즌이 올린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굿을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원정 스님의 주장은 자기가 듣기로는 구슬했다. 1억 5천짜리. 네. 한마디 말하면 이거 아니야. 네. 정수장학회 관련 문제 잘 풀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고소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고소를 했을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네. 물론 이 박근혜 후보 관련해서 역술인들이 등장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 네. 응? 많이 등장했는데 실제 그래서 구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냥 구설을 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죄냐고, 그지? 근데 왜 이걸 막느냐. 보수 진영에서는 큰 덩어리가 기독교 단체와 보수 기독교 교단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 논란이 커지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고소를 해버린 거지. 아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 굿판은 개신교 쪽에서는 용인은 못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밝혀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를 앞에다 놓고 어떤 굿을 하는 무당을 하나 보이는 사진은 이건 팩트야. 네. 이 굿을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개인이 한 건지 아니면 누가 한 건지는 사진만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네. 이런 사진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 몇 장 봤어요. 이런 큰 굿판에 사람들이 간다고 네. 구경도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찍은 사진들이 자꾸 트위터상에서 날라오고 있어. 내가 보기엔 새누리당이 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 잘못한 것 같아요. 내버려두면 트위터상에서 한 스님이 주장한 걸로 끝날 텐데 고소고발을 얘네들이 수법은 그거든. 고소해. 고발해. 입을 닫아. 그렇죠. 닥치게 만들어.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잘못 판단했다. 힘으로 누르려다가 여러 군데에서 뿅뿅 튀어나오는 사진을 뿅뿅. 보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오픈할 때는
맞든 뭐 근데 박정희, 잘 되자는 뭐 그런 의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개업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게다가 또 1억 5천 원입니까 이게? 굿은요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굿에 대해서 또 좀 잘 아는데. 그래도 1억 5천까지 나가나 이게? 아니 아. 큰 굿은 1억에 넘어. 너, 네. 우리한테는 충격적인데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남편의 불륜 잡아달라 이런 굿. 소개시켜드릴게요. 누구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제가 잘 아는 무당이 있습니다. 이 새끼는 하여튼 그늘에서 노는 새끼야 이 새끼는 하죠. 그래서 제가 무당 누나들한테도 다 지금 돌려놨어요. 혹시 이거 있냐고.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시죠. 이 굿 우리 무심코 넘어갔었거든. 네 그렇죠. 뭐.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석에 들어왔어. 완전 굿이야. 땡큐. 네티즌 수다대 마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두진이도 출동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짧게 그 고발이 된 당사자인 원정 스님을 연결해서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님 주 기자입니다. 들리신지요? 네네 들립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어준이라고 합니다, 스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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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플랫놈. 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스님,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그 고발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저 남부지검에. 아 확실하게 제가 들은 것은 네. 초연 스님에게 내가 직접 찾아갔었고, 네. 그 방에서 초연 스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몇 시간 정도 했어요. 그 스님이 친박계고 박근혜 쪽에 가까운 스님은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저기 대도 조세영 아시죠? 네. 예. 예, 그분이 전 남편인데 역풍당당 박근혜라는 아주 호평의 책을 사서 주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기자들에게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자 그럼 스님 예. 그 스님께서 초윤 스님과 만났던 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6월 달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때 가셔서 장소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장소를 초윤 스님 법당 구룡사 면목동에 직접 찾아가서 그 법당에서 만났어요. 그때 혼자 가셨습니까? 저는 혼자 갔어요. 그리고 그 법당에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은 없나요? 아, 그리고 초연 스님을 방에서 두 사람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때 나누신 이야기의 내용은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 나눈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저는 거의 듣기만 했었고. 그때 거기 가실 때 휴대폰을 들고 가셨죠? 그렇죠. 그러면 휴대폰이 거기도 찍힐 것이고 네. 초연 스님의 휴대폰도 거기로 찍힐 테니까 같은 네.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걸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그 내용은요? 내용은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얘기. 박정부 장 앞에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라고 굿대해 줬다, 박근혜. 아, 박근혜 후보 얘기 나와서? 네,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신이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군요? 네, 본인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그리고 여기서 했냐 그게 빌딩이니까 여기서 했냐 그러니까 굿당에서 했다 어디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참석했냐 참석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질문해서 받은 답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확실해요. 또 확인해 보자면 네 그날 또 김치를 담는 날 담고 있어서 김치도 몇 푸게 얻어와서 맛있게 먹고 아 그러면 그 법당에 김치를 담금 날인군요. 네네. 김치를 몇 사람이 담고 계셨어요.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가수 지망생이라고 해서 인사하고 절도 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원래 그 스님과는 안면이 있으십니까? 안면 없었고요. 그 대도 조세형 씨가 내가 청계천가에 그 강화문 청계천 그 물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채에다가 누구에게 선물 주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붓글씨로, 먹물로. 그랬더니, 네. 저게 말을 거는 게, 저희 부인도 기분이 스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쳐다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무속인이었다가 그러면 삭발하셨나 보죠.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대도 조세형입니다. 이래요. 아, 우연히 만나신 거군요, 애초에. 네, 말을 내가 그 부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연히 조세형 씨를 만났고 조세형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 부인이 스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네.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그래서 네. 한번 전화해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셔서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셨고 찾아가니까 마침 대도 조세형이 그날은 거기 계시더라고요. 은행 계좌에 예치했다. 네. 예치했다. 김성곤이라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에게도 자금을 상납했고 이 계좌는 이우락의 아들 이동훈이 존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대통령실에 갖다 놨다는 거야. 네. 내가 원문을 찾아봤어. 이 원문을 프레즈 보고서 대부분 읽어봤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비넷 비하인드 더 프레젠트 데스크 인 더 블루 하우스.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캐비넷. 위에 있는 책상 뒤에 있는 캐비넷의 일부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6억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봤잖아. 네. 그 캐비넷에서 꺼내준 돈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꺼내서 박근혜 후보에게 줬던 그 6억. 그 6억이 그러니까 이런 돈의 일부. 그 네. 장소인 거죠. 그 캐비넷.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은행의 계좌는 은행 기록. 이후락 아들 이동훈의 증언 그리고 박정희의 부하들에 의해 입증이 된다라고 보고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는 존재한다고 미 정부 문서가 쓰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씨는 직접 이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도 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이후락 씨의 이름으로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구 돈이냐. 그러니까 이동훈 씨가 그 돈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금이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거는 네. 프레즈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네. 자, 돈이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돈이 왜 필요하냐. 네. 아니 대통령이면 자기 금고에 쌓아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자금을 따로 마련해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뿐만 아니라 네. 반대하는 쪽을 구워 삶어 매수하려고 했다. 야당 의원, 야당 지도자를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을 빼가거나 의원들이 지지선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지지선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다 줬어요. 뭔가 오버랩되지 않아? 씨발. 돈 연락이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이 비자금을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그 부분을 또 조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 당연히 비자금이 있다면. 근데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돈을 댄 미국의 회사가 하나 나와요. 정유사 걸프사입니다. 네. 왜 돈을 냈느냐. 1969년에 걸프사에게 대한석유공사 설립에 관한 합작 권한을 줍니다. 대한석유공사는 유공으로 바뀌어서 지금 SK에너지입니다. 이 걸프사에게 합작권을 딱 준다고. 걸프사의 회장 밥도시라는 사람이 이름도 씨발 밥도시 밥도시라는 사람이 1975년 5월 16일 다국적 기업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프레이저 보고서 부록 1권 156번째 증거 서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돈의 액수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첫 번째가 20만 달러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방문 자금으로 돈을 내놓으라. 차비. 차비로. 차비 내놔. 그래가지고 차비 2억. 이유락이 지정한 스위스 UBS 은행의 계좌로 20만 달러를 보냅니다. UBS 계좌 번호는 616-965-60D. 계좌 번호가 딱 나와. 그리고 나서 돈이 두 번 더 갑니다. 100만 달러, 300만 달러 한 번. 근데 그 전달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1970년도에 건너진 300만 달러예요. 네. 여기 보면 미국의 멜론 뱅크에서 스위스의 UBS. 다시 UBS 계좌 나오죠. 네. 은행에 송금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합니다. 네. 1976년 11월 8일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쳐다봐! 기사 나와! 네. 자. 그러니까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냐면 김영옥 씨가 이런 증언을 해요. 한국의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 중에 5%를 꺾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국으로 안 오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 계좌로. 스위스 계좌로 가는 거죠. 개인 스위스 계좌로. 응? 이게 이제
우리 각하고 굉장히 수법이 비슷하죠.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아니 이미 대통령이니까 네. 이명박정희 이미 대통령이니까 그냥 국내에 자기가 그때는 독재자고 완전 철권 통치를 했으니까 국내 해도 되는데 그냥 통치 자금으로 쓸 거라면 국내에서 해도 되잖아. 이렇게 스위스에 완전히 다른데 숨겨놓는 건 개인비 자금이거든. 네. 그렇잖아. 그런데 이거는 그냥 미국 기업 한 곳에서 걸프사에서만 받은 겁니다. 한 곳에서만 밝혀진 거예요. 한 곳에서 400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닉슨 대통령한테도 재선 자금으로 불법 지원을 했는데 10만 달러 지원했어요. 다른 정치인들한테는 정치 자금으로 5천 달러에서 만 달러 줬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400만 달러. 왜 이렇게 많이 줬겠어요? 한국 석유공사라는데 얼마나 큰 이권을 줬기에 이 정도를 많이 뜯어먹었겠냐고 삥을. 이건 삥이지 뭐야. 그렇죠. 밥, 삥이야 삥. 밥 도시 회장은 돈 주었을 때 돈 주고 두 차례 모두 박정희가 감사 표시를 전해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의 시세로 1억 달러를 줘도 될 만큼의 대한민국 이권이 미국 회사에 넘어간 거야. 아니 뇌물로 1억 달러면 얼마를 더 줬겠어요.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미국이 자선단체냐? 걸프 정유사가? 아니 맨날 그 박정희가 그 작업공이고 청렴하다 뭐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있었죠. 막걸리만 먹었다고 하는데 스위스에 있는 1억 달러는 이거 뭐라고. 자 박정희가 말이죠. 그 변기에다가 벽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물을 아끼셨다. 아니 그러니까 물자를 아끼셨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모내기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해. 근검 절약하고 그런 통제된 네. TV에 나온 화면의 기억밖에 없잖아. 자, 근데 이게 한 회사한테 1억 달러 그러니까 않습니까? 밝혀진 게 이거야. 밝혀진 자, 게. 프레이저 보고서 2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1970년대 이우락, 김성곤, 김영욱 등이 각각 개인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답니다. 부하들이 떡곱을 떨어진 거 있잖아. 유명한 말을 해서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곱물이 묻게 된다고. 이게 이우락이 한 말이야. 네.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곱물이 묻게 된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떡이 아니라 그냥 묻은 떡곱물이 모아놨더니 1억 달러가 됐다고. 그러면 메인 떡을 얼마겠어? 그 당시에 김영욱이 씨발 청문회 나가서 자기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 계좌에 75만 달러라고 증언을 했어요. 자, 김영욱은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쫓겨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흘린 거 고물이 좀 묻은 게 이 정도야. 그럼 메인 덩어리는 얼마겠냐고. 둘이 반가이 했겠냐? 대통령하고 부하가? 씨발. 자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일개 회사가 그 당시에 제공했던 비자금이 지금 시세로 1억 달러 수준이에요. 유일하게 그 회사만 비자금을 줬느냐? 아니야. 김영욱 씨 증언을 보면 그렇게 외국 회사가 투자를 할 때 꺾기를 한대잖아. 5%씩. 자, 이 돈이 UBS 은행에 있다는 것까지는 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조사를 했어요. 총액이 얼마인지는 자기들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 계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덩어리 돈 스위스에 있었던 이 돈은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고 이 돈이 총액이 얼마인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고 이 돈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어. 상속권자가 가야 이게 정리가 되는 돈입니다. 자,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법적인 상속권자가 이 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박근혜 후보가 그 계좌를 조회하면 됩니다. 자,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과거사에 대해서 털고 가고 싶은 말. 나라를 위한다면 국가 돈이 스위스에 묻혀 있어서 그 돈을 국부를 위해서 쓰고 싶다면 박근혜 후보는 이 계좌에 대해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우리야말로. 그런데 그 계좌를 혹여 알아서 미리 조회해 봤다면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알려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린 동생하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 돈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왜 안 알아보겠어요. 자, 만약에 조회를 안 했다면 저희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어요.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스위스 변호사하고 독일 변호사 사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역부족이야. 잘 안 찾아줘. 존나 찾고 있는데. 내가 박 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줘. 주식처럼 생겼다고. 저희가 이거 오래전부터 뒤졌는데 찾기 졸라 힘들어요. 스위스 은행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계좌를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달라. 확인을 해달라!